오늘 말씀의 제목은 무엇이냐면 너나 너나입니다. 오타가 난 것이 아닙니다. 너나 너나입니다. 한번 해볼까요? 시작. 너나 너나. 예, 다시 한번 시작. 너나 너나. 이게 무슨 말일까요? 예? 뭐 설교를 안 했는데도 어떻게 내 설교 원고를 보셨나요? 깍쟁이들. 예. 예, 오늘 말씀은 바로 너나 너나입니다. 한번 해볼까요? 옆에 사람 보면서 너나 너나 다른 사람을 향해서 너나 너나. 2009년도 수능이 끝나고 이제 10일에 수능 성적이 나왔습니다. 2009년도 수학능력평가에서 전과목 만점을 받은 학생의 인터뷰가 신문을 통해서 눈길을 끌었습니다. 제가 그 신문을 전부 훑어봤습니다. 어떻게 공부했기에 과연 만점을 받을 수 있게 되었을까? 그 질문에 그 사람이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학교 수업에 충실히 했습니다. EBS 교재가 많이 도움이 되었습니다. 잠은 6시간씩 충분히 잤습니다. 공부가 안 되면 밖에 나가 농구도 하고 운동을 했습니다. 남들 하는 만큼 했더니 만점이 나왔더군요. 그럼 여러분은 무엇입니까? 여러분들은 잠 안 자고 공부했는데 성적이 왜 안 나옵니까? 잠잘 거 다 자고 했는데 그 사람은 만점을 받았는데 여러분들은 왜 안 나왔을까요? 점수 안 나오게 누가 그랬을까? 여러분 놀고 싶은 마음 억누르면서 여러분 공부했죠? 근데 점수는 어디로 갔을까? 나에게 얻어진 것은 무엇이에요? 한 장 그 종이 쪽지 하나만 남겨진 거야. 점수 보니까 우울해. OTL이야. 어떻게 할 수가 없어. 그냥 보는 순간 그냥 눈물이 벌컥 쏟아지죠. 막 유유. 바로 찢어버린 사람도 있었을 것입니다. 난 여러분들에게 해주고 싶은 말은 그것입니다. 점수를 내서 낙심해라. 좌절해라. 포기해라. 대학교 가지 마라. 이 말을 해주고 싶습니다. 사람들은 점수로 사람을 평가합니다. 그래요 안 그래요? 그러죠? 점수 몇 점 맞았는데 너 수능 점수 어떻게 됐어? 몇 점 맞은 거야? 쪽팔려서 말을 못해. 참아. 성적표 좀 가져와봐. 보여줄 수가 없어. 보여줬는데 이것도 점수라고 가져왔니? 점수라고 하니 가져왔죠. 이것도 성적표야? 성적표예요. 그런데 보기를 점수 가지고 사람들을 평가합니다. 옆에 친구는 말이야. 네 반 누구는 말이야. 점수가 몇 점이 나왔다더라. 근데 뭐 수리 능력에서 몇 점이 올랐다더라. 너는 뭐하니? 저는 그 시간에 수리 맞수리 했는데요. 이럴 수 있잖아요. 사람들은요 점수로 사람을 평가합니다. 어느 대학교에 들어갔느냐. 이제 뭐 오늘 합격자 발표하는 학생들 있고 또 내일 발표하는 학생들 있습니다. 어떤 학생들은 울 사람도 있어. 왜? 떨어져서. 어떤 사람은 웃는 사람도 있어. 합격해서. 어느 대학교에 들어갔느냐라고 사람을 또 평가하기도 해요. 명문대학교에 들어가면 감탄사가 이렇게 나옵니다. 우와, 이 명문대학교에 들어갔다는 S대학교 합격했습니다. 우와. 그런데 알아주지도 않는 어떤 지방대나 전문대학교 들어가면요. 비웃어요. 이게 오늘날에 사람들이 사람을 평가하는 기준이에요. 대학교. 그런데 여러분 대학교가 그 사람의 인격은 아닙니다. 성적이 그 사람의 인격은 아니에요. 그럼 여러분 성적이 인격이라고 한다면 여러분 인격 정말 더럽게요? 그것이 아니잖아요. 저는 인격이 굉장히 훌륭한 거죠. 그러니까 점수가 대학교가 그 사람의 인격은 아니라는 사실이에요. 마치 사람들은 그 대학교가 성적이 그 사람의 인격이라고 생각하는 경우도 있어요. 사람을 점수로 판단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세상 사람들은요 외모와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학벌, 뒷배경, 백그라운드라고 하죠. 뒷배경을 보고서 판단합니다. 그러한 판단은요 쉽게 하는 그러한 판단은요 사람을 죽이는 것들이에요. 사람을 죽이는 행동들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적어도 사람들을 그러한 것들로 판단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2장 12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는 하나님께서 외모로 사람을 취하지 아니하십니다. 하나님은요 사람을 외모로 취하지 않는데
난 그것이 너무나 안타까워. 외모로 좀 취하시지. 그러니까 교회가 이 모양 아니에요. 보편적으로 교회 이미지가 굉장히 떨어져요. 질이 낮아요. 근데 세상은요, 나이트클럽 가보세요. 그럼 목사님 가보셨나요? 네, 안 가봤어요. 근데 그런 데 가보면 정말 분위기 좋아. 물 좋아. 여러분 말도. 근데 교회는 물이 더러워. 물이 안 좋아. 질이 떨어져. 왜 그럴까요? 하나님은 사람을 외모로 보지 않습니다. 우리 옆에 사람 보고 이렇게 말할까요? 하나님은 외모로 보시지 않는답니다. 어떻게 그 말씀이 어떻게 진리인 것처럼 들려지십니까? 예, 그 말씀이 진리죠. 여기 그 말씀이 진리가 이루어지지 않은 사람 한 사람도 없어요. 다 진리야. 외모로 보지 않는다. 왜 웃어? 웃을 자격이 사람은 외모로. 좀 저기 그렇게 좀 성경에 이렇게 좀 쓰였으면 좋겠습니다. 때로는 하나님도 외모를 보신다. 이렇게 하면 얼마나 좋을까. 하나님은요, 사람을 외모로 판단하지 않아요. 만약에 외모로 사람을 판단하셨다 한다면 이곳에서 구원받을 사람이 과연 누가 있을까? 나 말고 아무도 없겠죠. 안 그러겠습니까? 또 하나님께 쓰임 받을 수 있는 자격 말이에요. 자격. 그 자격이 어떤 세상적인 것들로, 세상적인 기준으로, 세상적인 어떤 가치관으로 하나님께 쓰시고 그 사람을 구원해 주시고 은혜를 주신다 한다면 과연 몇 명이나 그런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수 있을까? 한번 생각해 보자 이거죠. 하나님은요, 그렇게 하나님께 쓰임받을 만한 자격을 갖춘 사람을 하나님께 쓰신 것은 아니에요. 세상적인 기준으로. 어제도 보니까 중학교 중퇴 그리고 일반 고등학교 출신이 하버드대학교에 들어가서 졸업해서 돌아온 한 여학생의 이야기를 아침에 한 시간 동안 방송을 하더라고. 중학교 중퇴를 했답니다. 여러분 하버드대학교 하고 싶길 원합니까? 중퇴하세요. 외고에 들어갔어요. 외고. 외국어 고등학교. 외국어 고등학교 들어갔다가 거기를 그냥 안 다니고 일반 고등학교로 편입을 들어갔어. 그리고 하버드대학교 들어갔어. 어떻게 보면 평범한 사람일지도 몰라요. 그 사람의 이야기. 하버드대학교 들어갔으니까 하나님께서 쓰실까요? 아니면 예일대학교에 들어가면, 아니면 동경대학교, 와세다대학교, 와세다. 세상에서 가장 센 대학교, 와세다. 와세다 대학교 들어가면 하나님께 쓰실까요? 서울대학교 들어가면 하나님께 쓰시고, 아니면 어디 저 지방대학교 들어가면 하나님께서 안 쓰실까요? 그건 아니잖아요. 그래 안 그래요? 그래서 성경에서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한번 여러분에게 하시는 말씀일 테니까 여기를 접어두시고 고린도전서 1장 26절부터 29절 말씀 읽겠습니다.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도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니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보세요.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아라. 하나님께서 너희들을 불렀는데 부른 자들을 보면 육체를 따라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않은데 똑똑한 사람이 많지 않대. 다시 말해서 왜 이렇게 교회 오는 사람들은 멍청한지 몰라. 그러죠? 여기 IQ 150 이상 손들어 보세요. 봐요. 없잖아요. 똑똑한 사람이 많지 않아. 지혜로운 사람이 많지 않대. 또 능력이 많은 사람. 여기 능력 있다. 문벌 좋은 사람. 자기 집 문벌이 좋다. 손 들어보세요. 혹시 여기 뭐 이렇게 대단한 왕가의 자손이 있습니까? 아니면 뭐 국회의원? 아니면 시장이라도? 광명시장. 여러분 그런 문벌 좋은 자도 많지 않다라는 거야. 다시 말해서 별 볼 일 없다. 여러분 말로 찌질이. 왕 찌질. 생김새부터. 모든 면에서 모든 것을 다 갖추었어. 흠모할 만한 것이 전혀 없는. 사랑할 만한 구석이 전혀 없는. 그런 모습들을 다 가지고 있어요. 여러분들을 보니까.
그렇지 않아요? 이 말씀도 진리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따라 살까요? 하나님께서 미련한 나를 택하셨다. 이유가 왜 택했습니까?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시려고. 똑똑하다라고 말하는 사람들을 부끄럽게 하시려고 지혜가 좀 부족하지만 공부는 좀 못하지만 성적은 좀 떨어졌지만 좋은 대학교는 가지 못했지만 내가 너를 통해서 학벌을 자랑하는 사람들을 부끄럽게 할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 정도면 아멘을 크게 나왔을 텐데 말이야. 그것도 자신이 없는 거지? 정말 그럴까? 나 같은 사람이? 그래요. 여러분 같은 사람. 누가 하시는 말씀이에요? 하나님께서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했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약하대. 얼마나 약해 보여. 정말 약해 보여. 이런 약한 자들을 택해서 무한 자들을? 강한 자들을 부끄럽게 하신다. 또 하나님께서 세상에 천한 것들, 천한 것들, 멸시받는 것들, 없는 것들, 해필이 왜 것들이라고 붙였을까? 그냥 없는 사람들, 이랬으면 얼마나 없는 것들, 천한 것, 이러면서 멸시받는 것, 이러면서 말이야. 멸시받고 천하고 없는 그들을 택해서 뭐 하려고? 있는 자들을 폐하시겠다라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목적이에요.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뭐하지 못하게 하시려고,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고. 만약에 이렇게 다 가지고 있으면요, 완벽하게 얼굴 잘났죠, 똑똑하죠, 배경 좋죠, 저 말이에요. 그러면요, 내가 자랑할 거야. 나는 원래 이런 사람이야. 나는 뭐 똑똑해, 나는 잘났어. 내 배경 전부 우리 집안 다 사자야. 사. 그랬을 때 말이야. 자기 자랑밖에 안 된다는 소리야. 근데 하나님께서는 부족한 자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셨다라고 말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 일을 이루셨습니다. 나는 할 수 없었지만 하나님께서 나를 세워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사용하여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지혜를 주셨습니다. 나에게 능력을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셨습니다라고 말하기 위해서 없는 자들을 택하셨다. 은혜죠? 은혜 아닌가요? 그래서 약한 나로 강하게 그래요. 그거야. 약한 나로 강하고 가난한 나로 부하게 하신다 이 말이에요. 누가요? 하나님께서 약한 나로 강하게 가난한 날 부하게 눈먼 나 볼 수 있게 주 내게 행하셨네. 약한 나로 강하게 약한 나로 강하게 가난한 날 부하게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께서 말이에요. 약한 우리를 택하셔서 가난한 우리를 택하셔서 부족한 우리를 택하셔서 학벌 좋지 못한 우리를 택하셔서 하나님께서 강하다라고 말하는 세상 사람들을 부끄럽게 하시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세상은요 정말 강해요. 무엇처럼요? 골리앗처럼 말해요. 골리앗. 우와 키 대단해. 무기 신식 무기 와 대단해 말이에요. 그거에 비하면 우리가 마치 뭐하고 같아?
많은 메뚜기 같은 거야. 그 앞에 당당하게 누가 나갑니까? 소년 다윗, 데이비드가 나갑니다. 그래서 뭐라고 말합니까? 네가 비웃는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하나님의 이름이 있다. 나는 그 이름 가지고 나간다. 너희는 세상, 창, 단컴, 무기, 신무기, 학벌, 재벌 이걸 가지고 나올지는 몰라도 나에게 있는 건 단 한 가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나는 그 이름 가지고 나간다. 사도행전 3장에 보니까 베드로가 성전 미문에 앉아있던 안진뱅이를 향해서 뭐라고 말합니까? 내가 너에게 김밥을 줄 돈은 없지만, 내가 너에게 병원 치료비는 줄 수 없지만 나에게 있는 것이 한 가지 있는데 그것이 바로 예수의 이름이다. 나에게 있는 그 예수의 이름을 내가 너에게 줄 테니까 그 이름 붙들고 일어나라. 이게 믿음이라 이거예요. 그럼 우리가 가진 것이 무엇이에요? 예수의 이름. 뭐라고요? 다른 거 가진 게 아니야. 예수의 이름을 가진 거예요. 따라서 합시다. 나에게는 예수의 이름이 있다. 그래요. 그 예수의 이름 가지고서 막강한 골리앗과 같은 세상을 향해서 나가는 거야. 그게 없으면 쓰러지는 거야. 포기하는 거야. 성적표 받아들고 좌절하는 거야. 어머, 내가 갈 대학이 없네. 왜 갈 대학이 없어요? 세계 비전 제자 대학도 있는데. 갈 대학이 왜 없습니까? 노인 대학도 있는데. 갈 대학 많아요. 그런데 세상 앞에 딱 서니까 두려운 거야. 누가? 예수 믿는 사람들이.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이 세상에 나갈 때 무엇을 가지고 나가자고요? 예수의 이름. 따라 합시다. 세상아! 세상아! 나에게는! 나에게는! 뭐가 있다? 시작! 내가 이렇게 할 때는 뭐 하라는 거야? 같이 하라는 거야. 같이 하라는 거야. 뭐 내가 패겠다라는 소리야? 그렇지. 안 하는 사람 패려고 이러고. 나에게는 세상아, 나에게는 예수 이름이 있다. 떠나가라! 해보세요. 떠나가라. 시작! 세상아, 나에게는 예수 이름이 있다. 떠나가라! 그렇지. 그렇게 당당하게 살아가라 이 말이야. 세상아. 찌질이처럼 궁상 떨지 말고. 나는 못 살아요. 점수는 이거 뭐예요? 나는 뭐요? 뭐요? 아휴, 불쌍해, 불쌍해. 그런 인생 되지 말고 어깨를 쫙 펴시고 낙심 말고. 그 유치원 주일학기 나가세요. 낙심 말고 주님과 함께 전진하라. 그래, 그거야. 세상 모든 환난과 풍파 겁내지 말라.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이겨낼 수 있네. 모든 것을 헤쳐나갈 때 세상 모든 환난과 세상 모든 환난과 풍파 다가와도 겁내지 말라. 주님이 함께 하시면 주의 손잡고 헤쳐나갈 때 우리 왕 되신 예수님, 우리 왕 되신 예, 우리 왕 되신 성령님, 우리 왕 되신 성, 우리 왕 되신 하나님 내게 승리 주시리라. 예수 이름 있는 사람은 그렇게 승리로 승리를 선포하고 나가는 거야. 그럼 두려움이 없잖아. 여러분 두려움이 왔습니까? 두려움아! 예수 이름으로! 어느니 가겠다. 두려움아! 예수 이름으로! 가라! 낙심아! 예수 이름으로! 가라! 절망아! 예수 이름으로! 가라! 슬픔아! 예수의 이름으로! 가라! 상처야 예수 이름으로 명령하고 쫓아낼 수 있어야지. 그럼 악한 마귀야 예수 이름으로 그래야지. 마귀가 나타났다 쫄아. 이거 무서워. 이게 아니란 말이야. 당당하자. 당당한 사람들은 뭐가 살아있다고요? 눈빛이 살아있어. 눈빛 살아 썩었어. 살아있는 눈빛을 한번 저에게 줘보세요. 살아있는 눈빛. 그렇죠. 사랑은 눈으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을 그렇게 멋있게 살자 이 말이야. 누가? 예수 믿는 사람들이. 아멘. 오늘도 주님 그걸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사람을 외모로 보지 않아요. 나도 여러분을 외모로 보고 싶지 않아요. 정말 보고 싶은데 먹은 게 다 이것이 바로 은혜입니다. 뭐라고요? 은혜. 은혜. 하나님의 은혜. 따라서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은혜. 예수님의 은혜. 여러분, 은혜는요, 내가 할 수 없는 것, 내 능력 밖의 일들을 말하는 거예요. 내가 할 수 있는 거, 그건 은혜가 아니에요. 내가 할 수 없는 것이 은혜란 말이야. 여러분, 죄 사함받는 거, 구원받는 거, 내가 할 수 있는 거예요? 돈 주고 할 수 있다가, 살 수 있다가 나면, 그건 내가 한 거죠. 안 그래요? 힘으로 구원을 얻을 수 있다가 나면, 이것은 내가 한 것이죠. 할 수 없는 거예요. 내가 할 수 없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은혜라는 거예요. 여러분, 나 같은 사람을 하나님께 사용하신다? 그것이 바로 은혜이죠. 나 같은 사람을 하나님께서 구원하셨다? 그것이 바로 은혜입니다. 예배소서 2장 8절 말씀해 보면 찾았죠? 읽어보겠습니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오 하나님의 선물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은 거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아멘. 무엇으로 인해서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무엇으로요? 믿음. 예수를 믿는 믿음. 그 믿음이 있으면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는데 어떤 은혜를 주시냐? 구원의 은혜. 죄사함의 은혜를 주신다라고 말씀하시는 거. 할렐루야. 네. 오직 믿음으로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오직 믿음으로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세상 흔들리고 사람들 나는 오직 믿음 주님의 사랑은 영원히 변하지 않네. 나는 주를 신뢰. 오직 믿음으로 예수님께서 마지막 때 예수님 이 땅에 다시 오실 때 믿는 자를 보겠느냐 말씀하세요. 너희 안에 믿음이 있느냐 이거 보신대요. 고린도후서 13장 5절 말씀 보면 너희 안에 믿음이 있는가 너희 자신 시험해보고 확증해버려. 네가 정말 예수가 있으면 믿음이 있으면 믿음이 없다가 너는 하나님께 버려받은 자래요. 그러니까 우리 안에는 뭘 가지고 있어야 돼요? 믿음. 누구를 믿는 믿음? 예수를 믿는 믿음. 누구를 믿는 믿음? 예수. 누구? 예수. 누구? 예수. 누구? 예수. 예수밖에 없는 거야. 예수밖에. Only Jesus. Only Jesus. 오직 하지마 하지마. 노래 못하는 거 다 알아. 전 국민이 알고 있습니다. 전 세계 살고 있어요. 참나. 22절은 노래 못한다고 소문났어요. 싱어 노래 못한다고 소문났어요. 앉아있는 회중들 더럽게 못한다고 소문났어요. 전 세계가 보고 있습니다. 여러분 영상 까먹었잖아. 오직 예수. 예수. 오직 예수. 오직 예수. 오직 예수. 오직 예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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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직 예수야. 오직 예수. 다른 거 없어. 다른 건 뭐 태양이 넌 나만 바라봐? 아니야. 주님만 바라. 아니 예수 외에는 없다니까. 빅뱅이 불렀잖아요. 하루하루 예수만 바라봐라. 없어.
오직 예수예요. 예수. 누구? 예수. 누구? 예수. 옆에 사람 보고 너는 누구를 믿니? 네 안에 누구 있니? 물어보세요. 네 안에 누가 있다? 네 안에 나 있다? 뭐 이러고 있습니까? 네 안에 너 있다? 내 안에 오직 예수, 예수를 믿는 믿음, 그 믿음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 여러분 세상을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우리 청소년 청년 여러분, 정말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 안에 충만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지난주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은 자신을 드러내지 않으시겠다라고 말씀하셨죠. 그리고 나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더 낮아지고 낮아지고 자신을 겸손히 낮추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의 형제들은 뭐라고 말합니까? 예수님, 세상이 유명해지려면 자신을 드러내야 됩니다. 자랑해야 됩니다. 이왕이면 더 많이 모인 그곳에 가서 많은 사람들 앞에서 자신의 능력을 보여주세요. 당신의 능력을 보여주세요. 당신의 능력 보여주라는 거야. 누가요? 예수님의 형제들이. 오늘날 세상 사람들은 그래요. 세상 사람들은요, 많은 사람들 앞에서 자신을 드러내려고 하면 자랑하려고 합니다. 안 그러겠습니까, 여러분? 근데 예수님도, 예수님 그럴 만한 능력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뭐 했습니까? 자신을 낮추시잖아요. 더 낮추시잖아요. 나는 드러내지 않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셨던 삶의 모습입니다. 그런데요, 그런 예수님을 바라봤던 이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을 믿지 않고 사람의 아들로만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선지자로 오신 예수를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한번 볼까요? 요한복음 7장 52절 말씀. 그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너도 갈릴리에서 왔느냐? 찾아보라. 갈릴리에서는 선지자가 나지 못하느니라 하였더라. 누가 나지 않아요? 갈릴리에서 무슨 선지자가 나냐? 야, 갈릴리에서 그런 시골 땅에서 무슨 선지자가 나와? 거기서 무슨 선한 것이 나와? 사람들은요 그렇게 비웃습니다. 인정하지 않아요. 예수를 인정하려고 하지 않아요. 야, 광명에 무슨 선한 교회가 있다고? 인터넷 쳐보세요. 광명 선한 교회. 무슨 선한 교회가 그곳에 있겠다고? 야, 광명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나와? 그곳에 뭐가 있다고? 사람들은 그렇게 말할지 몰라요. 왜? 믿지 않으니까. 예수를 믿지 않으니까. 여러분,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은요 예수님을 믿으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자신의 신학과 생각과 종교 이념으로 예수님을 판단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요한복음 8장에 중요한 한 사건을 요한이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7장에 이어서 요한이 왜 8장에 이 사건 한 사건을 기록했을까? 그 사건이 무엇이냐면 예수님께서 성전에 가르치시기를 시작하실 때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한 여인을 예수님께 데리고 왔던 장면입니다. 근데 그 여인은 어떤 여인이었습니까? 간음한 여인이었습니다. 간음이란 말은요, 자기 아내나 자기 남편이 아닌 사람과 관계를 갖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런 간음죄는 십계명에서 금지하고 있는 제7계명입니다. 간음하지 말라. 십계명이요. 십계명 속에 들어있는. 이 십계명만큼은 지켜야 되는 거야. 근데 그 십계명 중 제7계명 속에 있는 간음하지 말라를 어긴 사람입니다. 율법에 의하면 간음한 여인은 돌로 쳐 죽이게 되어 있습니다. 신명기 22장 22절 24절 말씀 보면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것도 이 여자는요 현장에서 검거된 거야. 뭐 하다가 간음하다가 자기 남편이 아닌 다른 남편과 간음하다가 현장에서 목격이 됐어. 한번 상상을 해봐. 이상한 상상 하지 말고. 문을 확 열었네? 그런데 보니까 올레리 꼴레리 이상한 사람. 뭐였어? 잡았어. 끌어당긴 거야. 아니 그 현장에서 잡혔으면 그 즉시로 그냥 돌로 쳐서 죽였을지도 몰라. 증인 두 사람만 있으면 얼마든지 가능하니까. 상상을 해보세요. 이 여인의 머리끄쟁이를 잡았겠지. 잡고서 질질 끌고 나왔을 것입니다. 아니 옷도 안 입었을지도 몰라. 창피하니까 대충 입혀서 끌고 나왔을지도 몰라. 그렇게 질질 끌려서 오는 거야. 왜? 죄인이니까. 사람 치고 사람 인정 해줬겠습니까? 아니죠. 사람 인정하지 않는 거야. 완전히 벌레 취급하는 거야. 짐승 취급하는 거야. 머리를 잡고서 질질 끌고 오는 거야. 누구 앞에? 예수님 앞에. 왜? 뭐 했습니까? 딱 걸렸으니까. 뭐 했어? 딱 걸린 거야. 뭐에 의해서? 율법에 의해서.
율법에 의해서 딱 걸린 사람입니다. 여러분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누구입니까 그럼? 이 여인을 데리고 왔던 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요 성경학자들이에요. 요즘 말로 말하면 서기관은요 신학자일지도 모르겠습니다. 바리새인들은요 종교 지도자, 목회자, 장로님, 경건주의자들. 그 이런 사람일 거야. 그들 눈에 하나님의 계명을 어긴 사람이 뭐 한 거야? 포착된 거야. 그래서 뭐 했어? 이 여인을 잡아 끌고 오는 거야. 뭐 하기 위해서? 뭐 하기 위해서? 돌로 때려 죽이기 위해서? 돌로 때려 죽이기 위해서? 아니에요. 돌로 때려 죽일 수 있었습니다. 돌로 쳐 죽일 수 있었지만 그렇게 하지 않고 누구 앞에 데리고 온 거예요? 예수님 앞에 데리고 온 거예요. 그럼 왜 데리고 왔을까? 이유가 무엇일까? 왜 데려왔을까요? 데리고 온 이유가 있어요. 그들은요 예수를 올무에 걸리게 해서 그 여자와 함께 죽이고 싶었었던 마음이 있었던 거예요. 어떤 마음? 미움의 마음. 어떤 마음이요? 미움이 있는 거예요. 증오심. 왜 그럼 그들 마음속에 미움이 있고 예수를 향한 미움이 있고 증오가 있을까? 이유는 그것입니다. 예수님은 자신을 하나님의 아들로 말했습니다.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라고 말했어요. 그러니까 그들 율법주의자들의 눈에 비춰봤을 때는 이 사람은 이거 완전히 사이코야. 이거 사이코페이스니? 미친 사람이야. 율법을 어기는 사람이야. 아니 하나님의 이름을 모독하는 사람이야.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는 사람이야. 십계명 의하면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 모독하지 말라고 했는데 이 사람은 뭐하고 있는 거야? 모독하는 사람이야. 그래서 뭐라고 말합니까? 저가 참나만 말을 하도다. 감히 입에다도 댈 수 없는 그런 말을 하는 자다. 그래서 이를 갈기 시작하는 거야. 미워하는 거야. 죽이려고. 그리고 그들을 향해서 막 쓴소리를 내뱉잖아. 이 독사의 자식들아. 요즘 말에 이 독사 새끼들아. 똑같아. 우리 권사님 앉아 계세요. 다섯 것 다. 이 독사 새끼야. 기분 좋겠습니까? 기분 나쁘겠습니까? 기분 나쁘지. 안 그래요? 이 강아지야. 그렇게 말하는 거. 이 개새끼. 나 말도 안 했어요? 왜 그래요? 개의 새끼잖아. 그게 뭐야? 강아지. 그냥 거기다 하나만 뺐을 뿐이야. 이 개. 그러니까 이 강아지야 말하는 것보다 이 개 하면은요 더 기분 나쁜 거야. 안 그러겠습니까? 아니 그들을 향해서 아니 본인들이 잘못하고 있는 거 알아. 본인들이 잘못한 거 알고 있는데 그 잘못한 그 사람들을 향해서 예수님께서 말하는 이 독사의 자식아. 그렇게 말하면 얼마나 찔리고 막 가슴이 찔리면서 막 기분 나쁘고 막 얼굴이 울그락불그락 막 화가 나고 막 치밀어오고 막 증오심 미움이 생긴단 말이야. 이 새끼 내가 기회만 내가 죽여버리라. 그런 마음이 들겠어요 안 들겠어요? 들 거야. 막 내가 이 권사님한테 계속 막 욕해내보세요. 막 계속 지적만 해보세요. 나를 굉장히 미워할 거야. 그러나 지금도 눈이 째져 있는데 말이야. 막 노려보고 다닐 거야. 누가 그랬을까? 바리새인 서기관들. 그랬더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은 그 율법자들의 눈에 봤을 때 율법을 어기는 사람으로 비친 거야.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그 예수님의 가르침에 놀라고 그의 가르침을 따르는 것에 대한 두려움도 있었겠죠. 왜? 많은 군중들이 예수를 따라가니까. 예수를 믿는단 말이야. 그래서 예수님의 가르침이 율법을 벗어난 잘못된 가르침이라는 것을 말하기 위해서 그들은요 율법을 피해갈 수 없는 현장에서 가나마다 잡힌 그 여인을 예수님께로 데리고 온 거야. 왜? 제 아무리 예수를 할지라도 그는 모세 율법을 피할 수 없을 것이다. 그래 안 그래? 왜? 예수님도 유대인이니까. 그리고 그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니까 지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불러.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율법 말이야. 율법 그 계명 어기면 그 뭐하는 자야? 하나님 믿는 자가 아니란 말이야. 그러니까 그 모세가 전해준 율법을 피할 수 없도록 그 율법에 딱 걸린 사람, 현장에서 잡힌 사람, 그 사람을 예수님께 데리고 온 거야. 자, 요한복음 8장 3절 5절 말씀 큰 목소리로 시작.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음행 중에 잡힌 여자를 끌고 와서 가운데 세우고 예수께 말하되 선생이여 이 여자가 가는 마다 현장에서 잡혔나이다. 모세는 율법에 이러한 여자를 돌로 치라 명하였거니와 선생은 어떻게 말하겠나이까. 이야기가 이렇게 전개되는 거예요. 자,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누구라고 부르고 있습니까?
뭐라고 부르고 있어요? 선생이요. 랍비요. 티처. 선생님. 나의 스승이요. 자, 존칭어예요? 존칭어가 아니에요? 존칭어예요? 존칭어 아니에요? 존칭어를 쓰고 있습니다. 그런데 진짜 예수님을 선생으로 생각해서 불렀을까? 정말 존경해서 예수님을 선생님이라고 불렀을까? 그것은 아니야. 뭐 하는 거야? 비꼬는 거야. 뭐 하고 있어요? 비꼬는 거야. 여러분, 가끔 사람들이 상대방을 무시할 때요, 반어법을 사용해서 부릅니다. 안 그래요? 얼굴은 완전히 지선이야. 몸매 장미란이야. 어? 얼굴은 지선이, 몸매는 장미란. 근데 부르기는 어이구 김태희 같구나. 뭐예요? 반어법이에요. 반어법. 안 그래? 어머, 문근영 닮았네. 저렇게 생긴 문근영 봤어요? 수능 끝났다고 예뻐지고 싶어서 쌍꺼풀 수술하고 선글라스 쓰고 왔습니다. 교회에. 이 자리에 왔습니다. 얼마나 예쁘게 나왔나 한번 볼까? 뚜껑 열어봐. 뚜껑 열어봤습니다. 선글라스 벗겼더니 개구리 왕눈이 되게 되었습니다. 그때 이런 뭐라고 해주겠습니까? 엄마 정말 예쁘게 잘 나왔네. 신봉선이 울고 가겠네. 이렇게 말하겠죠. 이게 뭐예요? 반어법이에요. 반어법. 너 정말 잘생겼구나. 반어법이. 야, 네 몸매 죽인다. 죽인다는 말은 다른 사람을 죽인다라는 것이죠.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네 몸매 살인무기야. 이 말이에요. 반어법을 누가 쓰고 있습니까?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쓰고 있는 거예요. 가끔 이런 그런 거 쓰지 않아요? 쓰지 않아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요, 예수님을 마음에도 없는 선생님이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모세는 율법에 의해서 죽이라고 했는데 선생이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당신은 선생님이신데 선생님이라면 이거 어떻게 하겠습니까? 여기서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해야 될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것은요, 우리가 무슨 일을 할 때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라는 거예요. 아, 당신이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지금 그들이 그렇게 물어본단 말이야.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내가 이런 상황에서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내가 이런 말을 하려고 하는데, 이런 말을 하고 싶은데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말씀하셨을까? 내가 이런 행동을 하고 싶은데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행동하셨을까?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여러분 좋아하는 라면이 뭐예요? 신라면? 진라면? 가장 좋은 라면은 예수라면. 내 영혼을 살리시는 라면? 예수라면. 그래요. 예수라면. 예수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이게 정말 중요한 질문이거든요. 근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그 질문하기 이전에 그냥 먼저 말하고 먼저 행동을 합니다. 먼저 생각하고 판단을 내버려요. 이게 잘못된 거란 말이야. 그래서 인간들은 실수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말하기 전에 한 번 더 생각할 수 있길 바랍니다. 행동하기 전에 한 번 생각할 수 있길 바랍니다. 생각하기 전에 한 번 더 생각해보라고. 어떻게?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해요? 옆에 사람 보고 이렇게 얘기해 주십시다.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여러분,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한국 교회가, 또 한국 교회에 다니는 신앙인들이 실수하는 것 중 하나가 바로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를 망각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코람데오 신앙, 하나님 앞에서의 신앙생활, 예수님 앞에서의 신앙생활, 이것이 무엇이냐면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이런 상황 속에서 예수님이라면 과연 어떻게 하셨을까? 예수님 앞에서 말이야.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 우리는 그런 질문을 좀 많이 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 앞에서의 삶. 그것이 바로 신앙의 중심이에요. 왜 우리 신앙이 흔들리냐? 예수님 앞에서 하지 않으니까 그래요. 예수님처럼, 예수님이라면 이런 생각을 하지 않기 때문에 신앙이 흔들리는 거야, 이게. 교회가 왜 흔들립니까? 예수님의 중심 대신 예수님이 그 교회 가운데 중심이 되셔야 되는데, 반석이 되셔야 되는데 그렇게 돼 있지 않단 말이야. 사람이 중심이 되네. 어떤 사람의 사상이 중심이 되네. 그러다 보니까 교회도 흔들리고 사람도 신앙도 흔들리고 다 흔들리는 거야. 예수님이라면.
여러분, 예수님을 떠나서 생각하고 행동하는 것은요, 신앙인의 모습이라고 할 수가 없어요. 사람을 위해서 신앙생활 하는 것도 아니고 사람에게 보이려고 신앙생활 하는 것도 아닙니다. 우리는 쉽게 예수님 앞에서의 삶을 망각하고 살아가는 거야. 오늘 양육반을 수련한 학생들 말이야. 또 셀리더반을 하고 있는 학생들, 또 셀리더를 수료했던 학생들 전부 다 매주 체크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코람데오, 하나님 앞에서야. 기도생활합니까? 성경 읽었습니까? 전도했습니까? 예배했습니까? 봉사했습니까? 뭐 했습니까? 하나님 앞에서 했습니까? 그런데 여러분들 누구 앞에서 하고 있어요? 선생님 앞에서 체크하는 거야. 두려운 선생님, 떨면서. 목사님 앞에서 체크하는 거야. 아이고, 목사님께서 보시고 뭐라고 말씀하실까? 누구 앞에서 하지 않는 거야? 예수님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하지 않는 거야. 따라서 합시다. 예수님 앞에서 신앙생활은 예수님 앞에서. 여러분, 그게 정말 중요해요. 예수님 앞에서의 삶을 망각하니까 우리가 실수하고 죄를 짓고 타락하고 방황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은 예수님을 존경하고 믿어서 선생님이라고 부른 것이 아니라, 그래서 예수님의 가르침을 듣고자 했던 것이 아니라, 그들이 그렇게 질문했던 이유는 무엇이냐면 예수를 모함해서 죽이고자 했던 마음이었어요. 오늘 여기 6절 말씀에 그들이 이렇게 말하면 고발할 조건을 얻고자 하여 예수를 모하기 위해서, 시험하기 위해서, 예수를 모하려고? 시험하려고. 예수를 믿는 게 아니야. 오늘날 교회 다니는 사람 보면 예수를 시험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예수를 믿는 게 아니야. 정말 그렇게 되나? 한번 해볼까? 예수님 이름이 이렇게 되나? 기도하면 이렇게 되나? 시험하고 있어요. 그래서 안 되면, 에이, 뭐 예수 믿어? 아니, 교회도 별거 없네. 그리고 다른 걸 또 찾아가는 거야. 별거 있는 걸 찾아가는 거야. 시험하는 거야. 믿는 게 아니고. 여러분, 하나님을 시험하면 죽습니다. 하나님을 시험하면 멸망당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시험의 대상이 아니라 믿음의 대상이라 이거예요. 예수는 믿음의 대상이라 이거예요. 믿어서 하는 게 아니야. 시험하는 거야. 하나님은 시험의 대상이 아니라 믿음의 대상인 걸 믿으시길 바라요. 믿음의 대상. 예수님의 가르침에 트집을 잡아서 종교 재판에 고발할 생각으로 이런 질문을 했습니다. 여러분, 오늘날도 보면 교회 안에서 트집만 잡으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상대방의 말과 행동의 실수를 잡아서 끌어내리려고 하는 사람들. 그가 누구냐? 교회 안에, 오늘날 교회 안에 서기관파, 바리새파들 교회 안에 있어요. 그들의 눈과 귀에는요, 그런 것들만 보이고 들리는 거야. 다른 사람의 약점, 다른 사람의 실수, 다른 사람의 잘못된 것, 그런 것들만 보고 시시콜콜 그거 가지고 따지고 트집 잡고 말이야. 그래서 뭐 하려고? 죽이려고. 교회뿐만이 아니래요. 신학도 마찬가지. 신학도, 신학자도 마찬가지. 어떤 상대 교단. 우리나라 교단이 얼마나 많습니까? 전 세계 교단이 많이 있어요. 장로교, 침례교, 감리교, 성교교, 뭐 교단들이 많이 있어. 여러분, 상대 교단의 신학에 트집을 잡고 시비를 붙입니다. 그리고 자신들의 교단 신학만이 정통이라고 말을 하고요. 자신들은 그 교리나 교단이 제일 성경지라고 말을 합니다. 신학교마다 자기네가 다 정통이야. 자기네 신학만이 오라. 여러분, 정통은 성경밖에 없어요. 정통은 오직 예수밖에 없습니다. 거기서 벗어나면 안 돼. 그런 오류를 범해서는 안 돼.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 성경입니다. 아멘. 그러면 이 성경은 누가 깨닫게 하시는 것이냐? 신학 교수님께서 깨닫게 하십니까? 성령님께서 깨닫게 하십니다. 성경이 분명 말씀해, 성령께서 가르치시고 생각나게 하신다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이 성경은 성령님께서 감동을 주셔서 기록했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이 성경을 정말 제대로 깨달으려면 어떤 목회자의 설교를 통해서, 신학자의 강의를 통해서 깨닫는 것이 아니라 진짜 깨달으면 성령께서 주시는 깨달음이 진짜인 걸 믿으시길 바라요. 그러려면 여러분, 성령에 사로잡혀야 된다니까. 아니면 오류를 범한다고. 오류. 오류 알아요? 오류? 서울에 오류동이 있어요. 오류 알아요? 많은 사람들이 이런 오류에 빠진다니까. 잘못된 거에 빠지는 거야. 여러분, 변하지 않는 진리, 변하지 않는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분만이
진리라니까?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말씀하시죠. 그 사실을 믿으시면 아멘 해볼래요? 그거야. 여러분, 각 교단마다 신학자들마다 목회자들마다 사상이 다른 것입니다. 사상이 다르다고 해서 그것이 이단의 조건은 아니에요. 왜 내가 우리 청소년 청년들이 이런 말을 할까요? 똑바로 알고서 신앙생활 하라고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중요하니까. 사상이 다른 것이지 그게 상대편이 이단은 아니란 말이야. 물론 성경에서 완전히 벗어난 이단이 있습니다. 내가 예수다, 내가 구원자다, 그건 이단이죠. 안산홍 이단이죠. 통일교 이단이죠. 왜? 성경에서 완전히 벗어났으니까. 내가 예수다라고 말하니까. 성경이 말했습니다. 예수가 육체로 오신 것을 부인하는 자들, 인정하지 않는 자들, 그것이 바로 적그리스도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것이 이단이라는 거야. 그거 말고 좀 가치관이 다르고 사상이 다르다고 해서 그것이 이단이 될 수는 없다 이 말이에요. 예전에는요, 교회 안에 적어도 30년 전만 해도 교회 안에 드럼이 들어오면요, 이건 이단이라고 했습니다. 오늘날 이단 교회가 얼마나 많습니까? 대부분의 교회가 이단이네. 지금도 교회 안에 드럼, 예배 시간 드럼 치는 거 반대하는 교회가 있어요, 지금도. 신기하죠? 지금도 그렇다니까. 아니, 거룩한 교회에서 웬 드럼, 이게 가라오케야? 가라오케래. 그럼 하나님께서 가라오케를 만드셨지. 왜? 성경에서 이거 수군과 비파와 모든 것을 동원해서 악기를 동원해 찬양해라. 하나님 말씀하셨네. 예? 오늘날 교회가 그렇다니 말이야. 그 사상이 다른 거야. 문화가 다른 거야. 한국의 문화가 다르고 일본의 문화가 다르고 중국의 문화가 다르고 미국의 문화가 다르다는 문화적인 차이가 있는 것이지 그것이 이단은 아니라 이 말이에요. 무엇이 기준입니까? 성경이 기준입니다. 우리는 문화를 접근해서 복음을 전할 수 있어야 됩니다. 세상은 변합니다. 문화는 변합니다. 사상은 변화, 가치관의 변화는 있습니다. 그러나 변하지 않는 거 뭐예요? 성경은 변하지 않는 거야. 그래서 변하지 않는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우리는 그래서 어디로 가야 돼요? 이 말씀으로 들어가야 되는 거야. 근데 많은 사람들이 이 말씀을 무시하는 거야. 아니, 교회 다니면서조차도 성경을 읽지 않네. 말씀을 내 것으로 먹지 않네. 내 영을 살릴 수 있는 영의 말씀을 먹지 않는 거야. 그러니 무슨 영이 삽니까? 그것이 진리인지 생명인지 뭔지도 모르는 거야. 그냥 교회에 사면 그 말을 듣고 그냥 그걸 믿고 따라가는 거야. 이 맹신자들 아니야. 이 맹한 신자들 말이야. 오늘날 교회가 그러지 않아요. 그러니까 교회가 흔들리는 거야. 세상 사람들 그래서 교회를 비웃는 거야. 예수 믿는 사람들 인정하지 않는 거야. 왜 초대교회 때는 세상 사람들이 예수 믿는 사람들을 두려워했습니까? 왜 교회를 두려워했습니까? 그는요, 그 말씀이 이루어졌거든요. 기사와 표적이 능력이 나타났거든요. 근데 오늘날 교회 능력이 나타납니까? 오히려 나타나는 교회를 향해서 비난합니다. 자기 교인 뺏기니까. 그러잖아요. 그냥 무엇이 맞냐 이게. 진정하겠습니다. 혈압이 오르고 있어요. 혈압이. 너와 나 생각이 다를 뿐이에요. 뭐라고요? 너와 나의 생각이 다를 뿐이라니까. 이 자리에 이렇게 한 7, 80명이 모여 있습니다. 여러분, 이 70, 80명의 생각이 다 똑같을까요? 다 달라요. 다 달라. 똑같이 말씀을 듣고 있죠. 어떤 사람은요, 오, 정말 말씀이 저 말씀이야. 내게 은혜가 돼.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고, 어떤 사람은 왜 이렇게 시간이 안 가?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역시 목사님 말씀이 소리를 크게 하니까 막 내가 살아난 것 같아. 어떤 사람은 왜 이렇게 소리를 질러 시끄럽게? 생각이 다 달라요. 너와 나의 차이야. 너와 나의 차이. 같으면 이게 다 공상당의 로봇이게? 정신동이? 경리? 다 똑같아 봐. 일률적으로. 그 나라가 있어요. 가까운. 한국에 가까이 붙어있는. 38선 넘어에 있는. 모두가 다 똑같이. 사상통일이야 이거. 정신 사상통일. 하나님께서 공상당을 세우셨나? 로봇을 만들었나? 각자의 생각이 달랍니다. 다 다르잖아. 내가 좋아하는 스타일이 있어요. 또 여러분이 좋아하는 스타일이 있어. 스타일 따라가는 거예요. 스타일 따라. 그런 스타일이 다르다고 해서 저 교회는 나쁜 교회야 말할 수 없다 이 말이에요. 어떤 교회는 조용한 스타일입니다.
어떤 교회는 시끄러운 스타일이야. 어떤 교회는 찬양도 막 뛰어가라 뛰고 하는 스타일이고, 어떤 교회는 그냥 조용히 찬양하는 스타일. 그 스타일에 따른 것 뿐이란 말이야. 그렇다고 그 교회가 좋고, 이 교회가, 우리 교회는 좋고, 저 교회는 나쁘고, 저 교회는 이단이고, 우리 교회는 정통이고, 그런 말 하지 말라니까. 저 사람은 신앙생활자라고, 이 사람은 그러지 말라니까. 너나, 너와 나, 그걸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이게 쉽게 우리가 오류를 범하는 거야. 그래서 우리는 각자의 생각이 아닌 예수님의 생각, 성령님의 생각에 사로잡혀야 됩니다. 성령의 생각이. 그래서 성령 충만함을 받아야 될 이유가 거기 있는 거야. 성령 충만함 받지 않으면 내 생각이 앞서는 거예요. 성령 충만함 받지 못하면 내가 먼저 한단 말이야. 내가 하려고 한단 말이야. 내가 하려고 하니까 실수하고 다른 사람들 상처를 주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왜 인간은 실수하고 허물이 있고 완전한 존재가 아니라는 사실을 여러분 알아야 돼. 그래서 완벽한 사람, 완전한 사람 손 들어봐. 없네. 성격 세상에서 가장 좋다. 손 들어봐. 없네. 그럼 뭐, 나는 성품이 정말 좋아요. 손 들어봐. 손 뭐 똑똑해요. 손 들어봐. 인물 좋아요. 손 들어봐. 봐봐. 나만 계속 손 들고 있잖아. 아무도 없어. 그러니까 이 세상에 완벽한 사람, 완전한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완벽하시고 완전하신 분은 누구밖에 없습니까? 하나님 한 분밖에 없는 거야. 예수님 한 분밖에 없는 거야. 그래서 우리는 그분을 닮기 위해 몸부림치는 거야. 예수 닮기 위해서. 예수를 닮자. 예수를 닮자. 말도. 틀렸어. 말도. 땡. 말도. 말도, 행동도, 생각도, 성격도, 모든 걸, 그래, 예수를 닮아야지, 예수님처럼. 예수님처럼 말하고 생각하고 한다면, 세상 사람들은 예수님을요, 예수 믿는 사람은 부러워할 거야, 칭찬할 거야. 초대교회 때 그랬잖아요. 우리는 어디를 닮아가자고요? 초대교회를 닮아가자고. 어디를 닮아가자고요? 초대교회를 닮아가자. 육체를 판단해서는 안 됩니다. 예수님은요, 육체를 판단하시지 않으셨어요. 오늘 15절 말씀. 너희는 육체를 따라 판단하나 나는 아무도 판단하지 아니하노라. 사람들은 뭐 한다고요? 육체를 따라 판단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이 가르침의 트집을 잡으려고 했던 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의 질문에 대해서 예수님은요, 아무 말씀을 하시지 않고 땅에다가 무언가를 쓰십니다. 모세 율법에 의하면 이런 자는 돌로 쳐 죽이라고 했는데 당신 선생이요? 당신이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나는 당신의 생각을 듣고 싶습니다. 당신의 가르침을 받고 싶습니다. 말했을 때 예수님은 아무 말씀 안 하시고 땅에다 썼습니다. 하나람 뚱땡이. 사람들이 그걸 봤어요. 도대체 뭘 쓰시는가? 보니까 써있네. 하나람 뚱땡이 메롱. 그걸 보시면서 오, 아무 말을 안 해. 아무 말을. 자, 7절. 7절. 그들이 묻기를 뭐하지 아니한지라 마지 아니하는지라. 누가 물어보려고 하지도 않아. 야, 예수님 뭘 쓰시는 거야? 몰라. 뭔가 쓰시는데 뭐라고 써서 보여? 안 보여? 보여? 뭐가 보이는데 하나님이 써 있네. 뭐 이렇게. 근데 그때 예수님께서 딱 찍으시고 이에 일어나 이르시되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이것이 예수님의 가르침이었어요. 따라서 합시다.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자, 모세의 가르침은 뭐였어요? 죄인은 돌로 쳐라. 저 죄인을 돌로 쳐라. 이것이 모세의 가르침이었어요. 모세의 가르침과 예수님의 가르침의 차이는 엄청나게 달라. 모세의 가르침은 그거였단 말이야. 지적하는 것입니다. 너는 이런 이런 죄를 지었지? 그러니까 법에 의해서 처벌받아야 돼. 마땅해. 죽는 것이 마땅해. 죽어야 돼.
이게 모세의 복이었습니다. 이게 모세의 가르침이었습니다. 누구를 향해서? 죄인을 향하여서. 지금 누구를 보고 있습니까? 죄인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누가요? 내가 죄인을 바라보고 있는 거야. 이것이 누구의 가르침이었어요? 모세 율법의 가르침이었습니다. 여러분, 단순히 법에 의하면 죽는 것이 마땅한 말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 모세의 가르침에 완전하신 해답을 주십니다. 그것이 바로 무엇이었느냐면 용서라는 거였어요. 이 용서는 무엇이냐? 상대방 죄인을 보지 말고 누구를 봐라? 너를 보라는 거야. 우리는 항상 손가락질, 너가 죄인이야, 너가 죄인이야, 너가 죄인이야. 항상 손가락질하면 너. 이게 아니고 누굴 보라고? 이거. 이렇게 보지 말고 자신을 보라는 거야. 이게 율법의 사람과 복음의 사람의 차이점이에요. 모세의 사람과 예수의 사람의 차이점입니다. 종교인과 신앙인의 차이점이에요. 용서는 자신을 바라볼 때만이 가능합니다. 내가 그 사람보다 더 낫다라고 생각하면요, 절대 용서하지 못합니다. 하지만 나는 그 사람보다도 난 그 사람과 별다를 바가 없어. 나는 저 사람보다 나은 것이 없어. 나는 저 사람보다도 못해라고 생각하는 사람은요, 용서할 수가 있어요. 그런 생각 때문에. 그런데 바리새인들은요, 자신은 깨끗한 사람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이 죄를 지은 이 여인보다 거룩한 사람이라고 생각했던 거예요. 이게 바로 바리새인들의 생각입니다. 이 바리새인들의 생각을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하시는 것이 누가복음 18장에 나온 말씀인데요. 9절부터 14절 말씀 읽어볼까요? 시작. 또 자기를 의롭다고 믿고 다른 사람을 멸시하는 자들에게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자신을 의롭다고 믿는 사람들. 나는 경건하고 나는 깨끗하고 나는 성결한 사람이라고 나는 믿음 생활 잘하고 있다라고 내가 바로 정통이라고 말하는 사람들 말이야. 자신을 의롭다라고 믿고 다른 사람을 멸시하는 자들에게 예수님께 비유로 말씀하시기를 두 사람이 기도하러 성전에 올라가는데 하나는 바리새인이고 하나는 세리라. 바리새인은 서서 따로 기도하여 이르기를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 불이, 간음을 하지 않는 자들과 같지 않습니다. 나는 저런 사람들과 같지 않아요. 나는 저런 죄인들과 같지 않습니다. 또 저쪽에서 기도하고 있는 저 세리와도 같지 않아요. 나는 일에 두 번씩 금식합니다. 와, 일에 두 번씩 금식하는 사람. 일에가 뭐야? 어? 멕시코에 간 일에? 멕시코 일에 안녕. 예, 버퍼링이 늦어가지고 안 뜹니다. 예. 일에 두 번씩. 일주일에 두 번씩 금식하는 사람. 아니지, 두 번씩 곱빼기로 먹지? 아니 일주일에 두 번씩 금식한대. 얼마나 경건주의자들입니까? 율법주의자들은 그랬거든요. 얼마나 경건한 사람들이에요. 또 뭐라고 말합니까? 소득의 11조를 드립니다. 자신의 소득의 11조를 아주 찰떡같이 드린다는 사람들이에요. 물었겠습니다. 여러분, 소득의 11조 잘 드리고 있습니까? 여러분, 잘하고 있어요? 용돈 받으면 그 소득의 11조 하나님의 것입니다. 아니 이 모든 재물의 주인은 하나님의 것입니다. 나의 삶의 주인은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그러한 고백으로 11조를 하고 있는 사람들, 이제는 100% 하고 있는 줄로 나는 그냥 믿어 의심하지 않겠습니다. 소득의 11조를 하고 있느냐 이거야. 하나님 흉내는 날지 몰라도. 아니 안 하고 있는 사람들도 많을 거예요. 이 말은 뭐 11조 하란 말입니까? 알아서 들으세요. 그런데 세리는 멀리 있어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하고 다만 가슴을 치면서 하늘의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누구입니다? 죄인입니다. 가슴을 치면서 회개하는 거야. 하나님! 나는 죄인입니다! 나를 더 불쌍히 여겨주세요! 뻔뻔하게 고개 쳐들고 나는 저런 죄인과 같지 않아요. 나는 경건한 사람이에요. 나는 신앙생활을 20년을 했습니다. 내가 목사고 장로입니다. 교회사라는 거 다 하고 있습니다. 11조도 하고 찬양도 하고 봉사도 하고 있습니다. 교사도 하고 있네요. 그런데 한편에서는 하나님
나라를 불사 여기 서서 나는 용서받을 수 없는 죄인입니다. 나는 하나님이 필요합니다. 나에게는 예수님이 필요합니다. 간절한 애절한 기도만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누구의 기도를 들으신다고 말씀하십니까? 누가 더 의로운 자라고 말씀하십니까? 바리새인이요? 아니었어요. 죄인이라고 고백했던 그 세리의 그 기도를 응답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어떻습니까? 정말 진실한 마음이 우리 안에 있느냐 이거야. 신앙생활하면서 내 안에 진실함, 찬양을 하더라도 기도를 하더라도 헌금을 하더라도 봉사를 하더라도 정말 진실한 마음에서 우러나와서 하고 있느냐? 아니 마지못해 억지로 하고 있느냐? 1년 교사직 끊졌는데 아이고 하기 싫은데 아이고 빨리 올해만 가라, 올해만 12월 달만 넘어가 봐라, 내가 다시 하는가 봐라. 예수님도 말씀하실 것입니다. 내가 너에게 다시는 일 맡기는가 봐라. 우리의 부끄러운 모습들 아니에요? 찬양은 아주 그럴싸해요. 나의 예수님, 난 주가 필요해요. 세상 모든 사람은 필요 없다 말해도 난 주가 필요해요. 나의 예수님, 난 주가 필요해요. 목마른 사슴 물을 찾아 헤매이듯이 주 앞에 와서요. 여러분 이런 찬양을 부를 때 여러분 어떠한 마음을 가지고 여러분 부르십니까? 어떠한 마음의 자세로 여러분 찬양을 하고 있느냐 이거예요. 그냥 습관 따라 부르고 있느냐, 아무 생각 없이 어떤 의식 속에서 하고 있느냐? 하나님은 그런 찬양에 귀가 멀었대요. 듣기 싫다라는 거야. 그런 찬양, 그런 기도, 가시적 기도 하지 말라는 거야. 그런 가시적인 마음에도 없는 봉사하지 말고 헌금하지 말고 차라리 안 하는 게 낫다라는 거야. 양의 피 속에 친절머리가 난다. 그럼 그 말씀이 오늘날 누구에게 하시는 말씀이에요? 오늘날 한국교회를 향하여, 아니 우리를 향하여서 하시는 말씀 아닙니까? 왜 우리 안에 좀 더 진실함이 없냐 이거야. 진실함이 왜 우리 안에 좀 더 간절한 마음이 없느냐고. 여러분 그 마음 가지고 한번 불러보세요. 정말 진실한 마음, 이 세리의 마음, 바리새인파가 아니라 정말 세리의 마음. 나의 예수님, 난 주가 필요해. 나의 예수님, 주가 필요해요. 세상 사람들은 모두가 필요 없다 말씀하고, 세상 모든 사람은 필요 없다 말해도 난 주가 필요해요. 나의 예수님, 난 주가 필요해. 나의 예수님, 주가 필요해요. 목마른 사슴, 마른 사슴 물을 찾아 헤매이듯이 주 앞에 왔어요. 나의 예수님, 난 주가 필요합니다. 주가 필요해요. 세상 모든 사람 필요 없다 말해도 난 주가 필요해. 나의
깨끗한 주님이 필요합니다. 나의 예술에 목마른 사슴 물을 찾아 목마른 사슴 물을 찾아 헤매듯이 주 앞에 왔어요.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주 앞에 왔어요.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주 앞에 왔어요. 여러분 그 마음이 있으십니까? 정말 진실한 마음. 주님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그거예요. 종교인의 모습이 아니라 진실한 신앙인의 모습.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이고 하나님을 감동시킬 만한 그런 신앙의 모습. 바리새인은 스스로 높아지려고 했던 사람이에요. 그러나 세리는 스스로 낮아진 사람이에요. 그럼 여러분 스스로 높아지겠습니까? 아니면 스스로 낮아지겠습니까? 예수님은 스스로 낮아지신 분이에요. 빌립보서 2장 5절부터 8절 말씀 보면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런 건 뭐 하나님의 본체시지만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신을 비워서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서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십니다.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십니다.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십자가에 죽으십니다. 십자가에 죽음. 십자가에 죽음. 이게 예수의 마음이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주님 말씀하실 거예요. 그 마음 가지고 신앙생활하는 거예요. 나는 적어도 여러분들이 이곳에서 말씀을 듣는 여러분들이 이 예수의 마음 주님 십자가의 죽음이 나의 죽음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 마음 가지고 신앙생활했으면 좋겠어요. 예수님은 스스로 높아지고자 했던 그들에게 하는 말이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라고 말씀하십니다. 다른 사람을 정죄하기 이전에 자신을 돌아보라는 것입니다. 자신이 다 옳다라고 생각하기 이전에 한 번 더 돌아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7장에 보면 어찌하여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면서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는 깨닫지 못하느냐. 보라 내 눈 속에 들보가 있는데 어찌하여 형제들에게 말하기를 나로 내 눈 속에 있는 티를 빼게 하라 하겠느냐. 외식하는 자여 외식하는 자들이여 먼저 내 눈속에서 들보를 빼어라 그 후에 밝히 보고 형제의 눈속에서 티를 빼리라 말씀하시는 거예요. 영의 눈이 어두워지면 다른 사람들의 허물과 단점만 보입니다. 그래서 용서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시기하고 미워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죽이는 거예요. 그렇게 네가 정말 당당하다면 자신 있다면 먼저 돌로 쳐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당당하십니까? 여러분 의인이십니까? 그럼 먼저 돌로 치세요. 그 말을 듣자 뭐합니까? 돌을 땅에 던지고 다 떠나갑니다. 왜? 양심의 가책을 받아서. 적어도 그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우리가 우리 마음속에 양심의 가책이 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화인 맞은 심령이 아니라 가슴을 찢는 회개가 있는 단순히 돌만 버리고 가는 자들이 아니라 예수님 앞에 무릎 꿇고 우리가 잘못했나이다 회개하고 나아갈 수 있는 사람 주님은 그걸 원하신. 그런데 이들은 어떻습니까? 돌만 버리고 다 떠나가는 거야. 다 도망가는 거야. 여러분 떠나가지 말고 도망가지 말고 그 자리에 무릎 꿇어 예수님 앞에 회개할 수 있길 바랍니다. 주님 내가 죄인입니다. 깨닫지 못했습니다.
주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무릎 꿇고 주님 앞에 눈물을 흘려 회개할 수 있는 사람, 가슴을 찢을 수 있는 사람. 제발 돌만 버리고 가지 말고, 양심의 가책만 받고 그냥 가지 말고, 말로만 은혜 받았다라고 말하지 말고. 목사님 은혜 받았습니다. 거짓말하지 말고 그 자리에서 무릎 꿇고 바꿀 수 있는 사람, 주님은 그걸 원하시는데. 안타까운 일이에요. 오늘날 교회를 바라봐도 성도들을 바라봐도 안타까운 일이에요. 여러분, 그러면 누구의 가르침이 더 실제적인 것입니까? 모세의 가르침이에요? 아니면 예수님의 가르침이에요? 예수님의 가르침이 더 실제적인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제는 너희는 그 예수의 가르침, 예수의 말씀을 들으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마태복음 17장 5절 말씀 보면, 말할 때 홀연히 빛난 구름이 그들을 덮으며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서 이르시되, 이른 내 사랑하는 아들이 내 기뻐하는 자니 너희 그의 말을 들으라 말씀해. 이는 나의 사랑하는 아들이라는 거예요. 내가 기뻐하는 자 예수, 그 예수의 말을 들으라는 거예요. 그 자리에 엘리야도 있었고 모세도 있었지만, 그 모세를 듣는 것이 아니라, 모세의 계명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사람의 계명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예수의 말을 들으라. 그럼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예수의 말. 지금 우리가 들어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예수의 말. 그래서 교회는 예수의 말이 선포되어야 된다 이 말이에요. 예수의 말씀이 교회에서 선포되어야 되지 말이에요. 오늘날 교회에서 예수의 말씀이 선포됩니까? 아니야. 교사들의 입에서, 사역자들의 입에서 예수의 말씀, 천국이 가까웠다고 회개하라. 예수의 말씀. 그런데 예수의 말씀이 선포되지가 않아요. 여러분, 신앙생활의 기준은요, 예수님의 말씀이에요. 사람들의 가르침이 아닙니다. 사람들의 사상이 아닙니다. 고개 들으세요. 뭐 죄 지었어. 다 고개 숙이고 묵념해. 울지 마. 뭐 잘못했다고 울어. 뻔뻔하게 죄 짓고 살았잖아요. 뻔뻔하게 죄 지었으면 뻔뻔하게 우리는 고개 들고 있는 거. 뻔뻔한 눈물도 아까운 거야, 이게. 우리는 말씀 듣고 한번 생각해보자, 이 말이야. 나는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던지는 것은 그 말씀 듣고 한번 생각 좀 하고 살아라고. 감이 부족하지만 한국교회에 묻고 싶은 것이 하나 있습니다. 부족하지만 교회를 다니는 성도들에게 묻고 싶은 것이 하나 있습니다. 잘 듣고 대답해 보세요. 여러분, 요즘처럼 교회가 부흥이 되지 않습니다. 교인이 부흥되지 않아요. 그래서 교인 한 명을 얻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서든지 교회를 부흥시키려고 교회마다 힘을 쓰고 있습니다. 가장 모든 방법을 다 동원해서 교회를 부흥시키려고 몸부림을 치고 있습니다. 그래도 부흥이 잘 안 돼. 그런데 오늘날은 그렇게 열심히 해서 부흥이 되긴 되는 것 같은데, 교회 부흥이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 교회를 다니지 않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전도해서 부흥시키는 교회보다도 수평이동의 교회, 그렇게 해서 부흥하는 교회들, 이 교회에서 저 교회 가고 저 교회에서 이 교회 가고 이게 저기로 막 떠돌이 철새들 말이야. 그렇게 해서 부흥하는 교회들이 더 많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물론 그것이 성경적입니다. 어떤 성경적이냐, 마지막 때가 되면, 종말의 때가 되면 사람들이 자신의 영혼을 살릴 수 있는 말씀을 찾아서 바다를 건너다닌다고 그랬어요. 보세요, 일본에서 여기 왔잖아요. 말씀을 들으려고. 당연한 거예요. 말씀이 좋다고 하면 여기서 캐나다로 가고 호주로 가고 일본으로 가고 뭐 싱가포르로 가고 합니다. 왜? 보기 위해서, 말씀을 듣기 위해서. 그래서 아모스 선지자가 8장 11절부터 13절 말씀 보면,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를지라. 내가 기근을 땅에 보내리니 양식이 없어 주림이 아니며 물이 없어 가람이 아니요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다. 이 세상 여러분, 양식이 얼마나 풍족합니까? 먹을 것이 얼마나 풍족합니까? 흘러넘친단 말이야. 너무 많아서 버리는 것이 더 많아.
그런데 성경이 말하길 양식이 없어서 줄인 것도 아니고 물이 없어서 가란 것도 아니라는 거야.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가련한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이 이 바다에서 저 바다로 북쪽에서 동쪽까지 비틀거리면서 여호와의 말씀을 구하려고 돌아다녀도 얻지 못하리니, 얻지 못하리니 이거예요. 그 말씀은 자신의 영혼을 살리려고, 그 살리시는 말씀을 얻으려고 막 이리저리 뛰어다닌다라는 거야. 저 교회 이 교회 다 찾아다니고 막 나라도 넘어다니고 말이야. 비행기 타고 배 타고 막 돌아다닌다라는 거야. 그런데도 얻지 못할 것이니 그날에 아름다운 처녀와 젊은 남자가 다 갈하여 쓰러지리라. 갈급해가지고 뭐에 대해서? 말씀에 대해서. 근데 이런 일이 일어날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어요. 영혼을 살리시는 말씀이 없어서 아름다운 처녀 젊은 남자가 쓰러진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지금은요 말씀의 홍수 속에 살고 있습니다. 최첨단의 시스템을 통해서 인터넷만 열면 말씀을 볼 수가 있어요. 아니 핸드폰을 통해서도 말씀을 들을 수가 있습니다. 얼마나 좋은 시대에 살고 있습니까? 그러나 정작 영혼을 살리시는 말씀을 찾기가 쉽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교회 안에서 영혼을 살리는 말씀이 아니라 도덕적이고 윤리적이고 듣기 좋은 설교를 한다는 사실이에요. 영혼을 살리고 영혼의 가람을 채울 수 있는 생수의 강이 넘치는 말씀이 부족하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아니 무슨 소리예요? 요즘 교회가 얼마나 크고 사람이 얼마나 많은데요. 그래서인지요. 요즘 가장 인기 있는 목회자가 어떤 사람이냐? 유머를 잘하는 사람. 웃기기를 잘하는 사람. 웃겼다가 울렸다가 웃겼다가 울렸다가 내 얘기니? 바로 신호를 주잖아. 그렇다고 유머를 잘하고 잘 웃겨주고 또 세상적인 유식한 정보를 제공하고 좋은 교훈적인 말을 많이 해주는 사람이 인기라는 거야. 그래서인지는 몰라 나는 별로 인기가 없어요. 이 정도면 많이 나를 찾을 텐데 말이야. 나를 안 찾아. 왜 그럴까? 그런 말을 안 하니까. 예수를 위해서 죽어라. 십자가 져라. 북한에 가라. 순교해라. 연애할 시간 있으면 예수님과 연애해라. 무슨 남자친구고 여자친구냐? 정신 나간 놈들! 예수 이름으로 깨질지어다. 공부해서 남들은 인생이 돼야 되지. 주를 위해 죽도록 충성하고 헌신해라. 피 흘리기까지. 성경 읽어라. 학원 중심이 아니라 교회 중심, 예배 중심. 그런 말만 하니 인기가 있겠어요? 좋은 말을 안 하잖아. 좋은 말을 해줘야 되는데. 야 무슨 교회야, 학원 가. 아이고 둘이 사귄다며. 아이고 축한다. 며칠이야? 100일? 어이구 100일쯤 마시러 가자. 내가 사줄게. 교회에서 보통 교회 보면 80-90%가 교회 안에서 연애합니다. 나는 그러지 교회 안에서 연애다 걸리면 다른 교회로 가라. 나는 그것을 용납하지 않겠다. 연애할 시간 있으면 공부라도 한자하고 성경이라도 한자 읽고 기도다가 한 시간 하고 자신의 미래를 준비할 줄 아는 사람이 돼야 되지. 벌써 중학교 때부터 고등학교 때부터 대학교 때부터 연애나 하고 말이야. 시간 낭비하고. 그래서 어떻게 미래를 준비하겠니? 아 요즘 세상은 다 그렇게 하잖아요. 다 그렇게 하니까 여러분 다 그렇게 해. 그럼 술 마셔. 세상 나가봐. 집사님들 장모님들 다 나도 집사야. 나도 교회 무슨 큰 교회 대형교회 장로야. 술 먹어. 아이 마셔 괜찮아. 예수님도 포도주를 만드셨는데 마셔. 다 마셔. 그냥 세상이 그러니까. 왜 말 같지도 않는 말 같다고 교회에서 하느냐 이 말이야. 그게 지도자인가 그게? 그게 가르치는 자인가? 그래서 내가 인기가 없어요. 그렇게 스타가 되고 싶으면 연락해? 해도 안 오더라고. 왜? 하도 쓴소리만 하니까. 아니지. 바른 소리를 하는 거지. 듣기 좋은 소리예요? 듣기 싫은 소리지. 누가 그런 말을 들으려고 하겠습니까? 그런 말을 안 들으려고 합니다. 예배에 목숨 걸고 주님 맞을 준비해라. 회개하라.
순 이런 말만 안 했으면 얼마나 내가 인기가 없겠어. 나는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영혼을 살릴 수 있는 그 말씀에 사로잡힐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날 하나님의 말씀을 찾아 산만리 이리저리 좋은 교회에 쫓아다니는 사람들 많이 있습니다. 거기까지는 내가 이해를 합니다. 거기까지는 내가 이해를 해요. 저 교회는 말씀이 좋대, 저 교회는 찬양이 좋대, 그래서 그 교회 간대. 그것까지 이해해요. 그건 왜? 당연한 일이니까. 난 여러분들 그래서 당당히 하고 싶은 말이 이것입니다. 여러분들도 이 교회에서 여러분의 영혼을 살릴 수 없는 말씀이 없다 한다면, 여러분을 세울 수 없다면 가세요. 여러분을 살릴 수 있는 교회로 가세요. 그것이 여러분 영혼이 사는 길이니까. 아, 목사님 무슨 말씀이에요? 죽는다니까? 그런데 정말 이 교회가 내 영혼을 살린다! 그러면 거기에 뼈를 묻으세요. 목숨 거세요. 왜? 하나님의 관심은 교회 안에 있으니까. 하나님 이 땅에 주님의 교회를 세우셨습니다.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음부의 세력에 감당할 수 없는 교회, 주님은 그런 교회를 세우시는 거예요. 그냥 좋다고 뜨내게 마냥 철새 따라 이 교회 갔다가 저 교회 갔다가 어느 교회가 온나리 교회가 좋대 그 교회 갔다가 어디 교회 사일 교회가 좋대 가 또 어느 교회가 좋대 명상 교회가 좋대 가 쫓아다녀. 어느 교회가 와 광명의 광운교회겠대 광운교회 아, 그 교회가 좋대 가. 그래서 이리 갔다가 자리 갔다가 완전 틀리 완전 철새 마냥 그렇게 떠돌이 생활하지 말고 절대 여러분 영혼 못 살리는 거예요. 근데 오늘날 시대는 그렇게 교회를 찾아갈 수밖에 없어. 그런 교회 그런 목자를 찾아 떠납니다. 근데 내가 하고 싶은 얘기는 그거야. 떠나란 얘기가 아니고 왜 다른 교회에서 그런 마음 가지고 교회를 떠난단 말이야. 그죠? 떠나서 이 교회가 좋대서 여기 왔어. 아, 유스 비전 예배가 좋대서 이곳에서 왔어. 그랬을 때 교인들의 반응을 한번 봅시다. 교회 목회자의 반응을 봅시다. 뭐라고 말할까요? 어이구, 잘 오셨어요. 어서 오세요. 환영합니다. 아유, 우리 교회 정말 좋은 게 잘 오셨어. 잘 오셨어. 여기서 신앙생활 잘해, 잘해.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러죠? 온 사람 뭐하러 왔어요? 그 교회 가세요. 오지 우리 교회 안 봤습니다. 가세요. 그런 교회 있습니까? 찾아보기 힘들걸요? 환영합니다. 그런데 이 교회 있다가 아, 나 이 교회는 나 정말 숨 터져 죽을 것 같아. 못 살 것 같아. 나 다른 교회로 갈래. 그럼 뭐라고 말합니까? 가면 안 된다고. 가면 안 돼. 여기 있어도 어딜 가. 그럼 하나님 축복해 주지 않아. 하나님 저주하셔. 이 교회가 뭐 목숨 걸어야지. 아니, 다른 교인이 올 때는 환영하고 왜 자기 교인이 간다고 하면 방해합니까? 우리도 다른 교회 가게 해주세요. 굉장히 혁신적인 얘기를 하고 있죠. 난 그래서 이 얘기를 한국교회 하고 싶은 거라니. 한국교회. 그래서 잘 가면 아주 건강한 교회를 하고 계신 아주 한국의 유명한 지 무슨 교회가 있고요. 이 무슨 목사님이 계십니다. 그 교회는요. 다른 교회를 받지 않습니다. 외부 교회를 받지 않습니다. 그냥 예수 믿지 않는 사람 전도해서 그 교회 훈련시켜서 그 교회 성도를 만듭니다. 다른 교회 출석했다? 안 받습니다. 그러니까 심지어는 그 교회를 가고 싶어서 출석교회 교회 안 다녔다고 거짓말해서 들어가는 교회도 있어요. 다른 교회는 안 만다라는 거야. 왜? 오늘날 교회들이 수평이동이 이루어지고 있으니까.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 전도해서 구원해서 교회를 채워야 되는데 오늘날 교회가 그렇게 하지 않고 다른 교인들 뺏어온단 말이야. 이 교회와 저 교회와. 다른 교인들은 환영하고 자기 교회 가면 방해합니다. 못 가게 합니다. 저주받는다 저주하고 있어요. 이게 오늘날의 한국교회 목회자들 성도들의 모습 아닐까요? 나는 그거 의심한단 말이에요. 그럼 그 이상한 거 아니야? 그거. 본인 교회 못 가게 하면 다른 교회 올 때 모두게 막아야지 그러면. 그래 안 그래요? 아, 내 말이 맞는 것 같아요? 틀린 것 같아요? 아니, 이 말은 성경에 있는 말은 아니야. 성경에 있는 말은 아닌데 나는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사역자 입장에서 그렇다 이 말이야. 교회 안 다니는 사람도 뭐 해야 됩니까? 전도해야 되는 건 그건 맞는 말이야. 잘 다니는 사람들 뺏어오는 것은 그 이상한 거고. 근데 오늘날 교회들이 그렇다고 아, 어서 오세요. 환영합니다. 갈 때는 가면 안 돼.
나는 여러분들에게 공개드리게 하는 거야. 갈라면 가. 갈라면 가. 그게 죄는 아니야. 저번에 나한테 와서 그런 걸 상담하는 친구가 있더라고. 그것이 죄는 아니에요, 죄는. 근데 오늘날 교회가 그렇게 막 뭔가 틀에 잡으려고 말이야. 이건 자기 고집이지, 그건 자기 신학이지. 어디 성경에 그런 말 있나? 더 하면 안 될 것 같아. 그만해야지. 예수님은 이 여인을 용서하십니다. 요한복음 8장 10절부터 11절의 말씀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자 외에 아무것도 없는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여자여 너를 고발하던 그들이 어디 있느냐? 너를 정죄한 자가 없느냐? 대답하되 주여 없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하시니라. 자, 죽이려고 했던 사람들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어요? 없어요? 없어. 다 뉘우치고 가버렸습니다. 도망가버렸습니다. 누구만 남았습니까? 예수님과 이 여인만 남았습니다.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다시는 뭐 하지 말라? 죄를 범하지 말라. 따라서 합시다.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결론은 이거예요. 율법의 눈으로 세상을 볼 것이냐, 복음의 눈으로 볼 것이냐, 모세의 눈으로 볼 것이냐, 예수의 눈으로 볼 것이냐, 모세의 가르침을 따를 것이냐, 예수의 가르침을 따를 것이냐. 누구의 가르침이에요? 예수의 가르침. 왜? 그 예수의 가르침만이 진리이니까. 예수님은 용서하십니다. 근데 모세는 용서할 수가 없어. 몰라, 많은 사람들이 정죄합니다. 너는 이래서, 너는 이래서, 너는 이래서. 정죄하기 바빠요, 정죄하기. 그러기 전에 나를 보세요, 나를.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건 너나, 너나. 그게 그거야. 똑같아, 그거야. 다 누구야? 너나, 너나? 죄인이야. 죄 없는 자가 돌로 쳐. 여기 죄 없는 사람? 또 나 말고 없어? 죄 없는 사람? 다 죄인이네. 경찰서 선하에 범인 검거했다고. 순 죄인들. 어떤 죄지었어? 사기죄. 사기권이 생겼잖아. 어떤 죄? 살인죄. 다 죄인이야. 그러니까 예수님은 너나 너나 똑같아. 죄 없는 자가 돌로 쳐. 나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나도 나 자신을 바라보는 거야. 무엇으로? 복음의 눈으로, 예수의 눈으로. 여러분, 용서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이 교회가 정말 여러분의 영혼을 살릴 수 있는 교회라고 생각한다면 그 교회에서 여러분 목숨을 거시길 바랍니다. 아멘. 근데 철새마냥 그냥 나는 뭐 이게 저게 그러고 쫓아다니지 마세요. 또 어떤 사람은 이런 사람에서 나 누구 때문에 상처받아서 나 그 사람 때문에 나 교회 못 다 나 다른 교회 갈래. 그 교회 가는 뭐 없습니까? 그 교회가 뭐 상처 주는 사람 없나? 그 교회 가는 문제가 없나? 영혼을 살리는 것 때문에 내가 말씀을 찾아서 옮긴다면 그것은 내가 이해를 한다고 했어요. 그러나 내가 이 사람 때문에 상처받아서 난 저 사람 때문에 상처받아서 그래서 교회에 옮길래 그 사람은요 그 교회 가서 또 상처받습니다. 그런 걸로 교회에 옮기는 게 아니야. 그 말은 교회에 옮기지 말란 소리야. 뭐하라고? 열심히 주를 위해 죽도록 충성해라. 어디서? 여러분의 교회에서. 여러분의 교회? No, 주님의 교회에서. 주님이 세우신 교회에서. 할렐루야. 용서하며 삽시다. 사랑하며 삽시다. 예수님, 나는 죄인입니다. 이게 우리가 해야 될 지금의 고백이에요. 두 눈을 감겠습니다. 우리는 예수님 앞에서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삶이 무엇인지를 깨달아야 됩니다. 어떤 신앙이 바른 신앙인지를 여러분 알아야 돼요. 맹목적인 신앙 하지 마세요. 예수님 말씀 앞에 서세요.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삶을 사세요. 그리고 주를 위해서 죽도록 충성하세요. 그 자들에게 예수님께서 생명의 면류관, 영광의 면류관을 주신다고 말씀하셨어요. 주님, 오늘 말씀 들어보니까 나는 죄인이었네요.
종교인의 모습을 가졌네요. 내가 다른 사람을 정죄했네요. 비난했네요. 판단했네요. 주님이 회개합니다. 내가 죄인임을 회개합니다. 이 시간 내 마음 가운데 오시고 나의 죄를 용서하시고 나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예수님 나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나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다 같이 한번 주여 한번 부르시고 통솔로 기도합니다. 주여 진실하게 온갖만 기도합니다. 주여
때 어찌 그 사람이 계세요? 어찌 그 사람인지 내 어찌 주의 그 돌보심에 감사합니다. 우리 삶을 드려 주님께만 영광 돌릴 수 있게 도와주옵소서. 다른 사람을 보기 전에 나 자신을 먼저 바라볼 수 있는 예수님의 눈이 우리 안에 있게 도와주옵소서. 그래서 예수님의 눈으로 용서하고 사랑하고 섬길 수 있는, 그래서 주를 위해 죽도록 충성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도와주옵소서. 주님께 드린 예물 주님 받아주시고 이 예물이 쓰여지는 곳마다 주가 하나 많은 영혼 살리게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오늘 말씀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여러분 아까 말씀에 이어서 나는 여기서는 도저히 살 수 없습니다. 다른 교회에서 내가 그 영혼 살겠습니다. 그 대신 다른 교회 뭐 그냥 아무 데나 가면 안 되겠죠. 물론 여러분의 영혼을 책임질 수 있는 데 찾아야 지금 가라는 얘기가 아니고 이제 그걸 지금 부연 설명하는 거예요. 그랬을 때 축복해 주는 게 맞습니다. 축복해 주는 게. 그럼 안 가, 안 돼. 그게 아니야. 그럼 안 돼. 여기서 있어야지. 그래도 여기 있어야지. 아니에요. 그래. 나는 그 얘기를 수년 전부터 해왔어요. 수년 전부터. 나를 통해서 영이 살 수 없다고 한다면 정말 그 영을 살릴 수 있는 대로 가라. 나는 심지어 어떤 학생이 나 다른 교회를 가겠습니다. 그러길래 그래 내가 교회 골라줄게. 내가 그 학생을 데리고 학생 예배를 다른 교회 큰 교회를 데리고 간 적이 있었습니다. 야, 이 교회 어떠냐? 너 이 교회 다닐래? 내가 직접 데리고 왔어요. 왜? 내가 소개시켜줘야 될 거 아니야. 왜? 내가 끝까지 책임져줘야 될 거 아니야. 보여줬습니다. 그 중에서 가장 유명하고 가장 큰 교회라고 했을 때 그 교회를 데리고 왔습니다. 야, 이 교회 어떠냐? 이 학생 예배 어떠냐? 데려갔더니 이 예배를 딱 마치고 나서 이 친구 하는 소리가 아니네요. 이 교회밖에 없네요. 안 간다고 하더라고. 나도 참 무식한 사람이지. 여러분 다른 교회 가고 싶으면 나한테 말을 하세요. 내가 교회 소개시켜 줄 테니까. 건강한 사람은요 축복할 수 있어야 돼요. 예전에 우리 교회에서 부모님이 다른 데로 간 바람에 학생이 남아있다가 나중에 뒤늦게 간 학생이 있었습니다. 그 학생이 저에게 전날 찾아왔습니다. 목사님 오늘부터 안 나오겠습니다. 내일이 토요일 예배인데 안 나온다고 하길래 내일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야, 니네들이 뭐 죄인이냐? 니네들이 엄마 따라서 아빠 따라서 교회 가는 게 그게 잘못이냐? 그거 잘못한 거 아니야. 그건 당연한 거야. 갈 수 있어. 그걸 죄인 취급해서도 안 되고 그런 눈길을 봐서도 안 된다. 축복해 주는 거야. 왜? 시집 가는 거니까. 안 그래요? 더 좋은 환경으로 시집 가는 거 아닙니까? 축복해 줄 수 있게 맞단 말이야. 그래서 내가 그 친구, 야, 내일 꼭 예배 나와. 예배 안 나오면 안 돼. 너 그렇게 비굴하게 가지 마. 와, 나와. 토예배 나왔습니다. 그 시간 제가, 여러분들은 몰랐지만 제가 그 학생을 엄청 축복해 줬습니다. 모든 학생들이 그 학생을 축복해 줬어요. 왜 목사님이 저렇게 진행할까 여러분 몰랐겠죠. 왜? 나만의 각본이었기 때문에. 그래서 그 친구 탁 안아주고 축복해 주고 그 친구를 보냈습니다. 그거야. 원수가 아니야. 여러분 여기가 싫어서 떠나도 나랑 마주쳤을 때 원수 지지 마세요. 왜 원수를 줍니까? 내가 능력이 없어서 여러분들이 다른 나보다 능력 있는 사람을 찾겠다라는데 안 그래요? 그러니까 여러분 오해하지 마세요. 여러분 가지 마세요. 그래서 열심히 충성하고 순종하고 여러분 열심히 후원하고 전도해야지. 그것이 우리가 해야 될 일이잖아. 무슨 말인가 알겠습니까? 알겠어요? 대답들이 없어.
내가 무엇을 전달하는지를 여러분 잘 해야지. 괜히 엉뚱하게 가가지고 막 어른들한테 가가지고 엄마 엄마 목사님이 교회 가래 나가래. 나를 역적으로 모는 거야. 설교를 잘못 들은 거야 여러분들이. 잘 들으란 말이야 설교를. 엉뚱한 꼭 이상한 서론 본론 다 빼고 결론만 얘기해. 이상한 놈들이야 이게. 괜히 와가지고 추미연 선생님에게서 미쳤어 부르니까 엄마 추미연 선생님 미쳤어 그것만 하고 끝나는 거야. 그렇게 하지 마. 내가 전달하는 것을 여러분 이해를 잘 하시길 바라요. 알겠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함부로 교회 옮기는 거 아니야. 함부로. 왜?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이 교회에 부르셨으니까. 부르실 때는 목적이 있는 거야. 알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이 정말 충성하세요. 왜? 주님의 교회잖아. 충성해야지. 그래서 열매 맺혀야지. 우리에게 필요한 건 충성이야. 그래서 나도 최선을 다하는 거야. 충성을 하는 거야. 뭐 할 때까지? 주님 나라 갈 때까지. 나에게 맡겨진 일이라면 나는 맡겨진 일 최선을 다하는 거야. 대충하지 않을 거야. 난 여러분들 지금까지 그런 모습 보여준 적 없어요. 나에게 맡겨진 일이라면, 맡겨진 일을 간다면 나는 끝까지 최선을 한 사람이에요. 예수님도 끝까지 자신에게 맡겨졌던 거 십자가 지셨어요. 그것이 예수님의 모습이에요. 교사들이요. 12월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대충하지 마세요. 최선을 다하세요. 오랜만에 그만둘래요. 돌아보세요. 내가 어떻게 했는가. 부족했다고 한다면 회개하시고 다 하세요. 다시 하세요. 불충성했습니다. 만회는 해야 될 거 아니야. 못했으니까 내년에 또 하면 또 그렇게 될까 봐 생각 자체가 여러분 잘못된 거야. 벌써 내년에도 못할까 봐라는 생각이 있으니까 못하는 거야. 나 같으면 그렇게 생각 안 하겠다. 올해 못했으니까 내년에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 생각을 가지고 충성하세요. 교사들이요. 셀리더들이요. 부탁합니다. 알겠습니까? 오케이? 사쿠라이상 오케이? 아, 안녕하세요. 아, 저는 사쿠라이 카즈히로 합니다. 한글が全然わかんないんで、ガイドブックを見ながら話させていただきましたけれど、한글하나도못해서지금이책을보면서인사했는데、木曜日に韓国に来ました。木曜日날에한국에왔습니다。まずみんなが温かく迎えてくださったことを本当に感謝します。여러분이따뜻하게저를환영해주셔서감사합니다또바이블스타디의時も아또昨日の夜違う教会の礼拝に出かけたんですけどその時も本当にたくさんチャレンジを受けました목요일날에성경공부를하고어제다른큰교회에가서많은도전을받았습니다本当に韓国に来てよかったと思いますしまた日本に帰ってさらに神様に扱われていきたいと思ってます。韓国에와서정말좋았다고느끼고일본에가서도열심히교회에서사역봉사하겠다고一つ、証しをさせてください。自分が今どういうふうに生きているかということをお話ししたいと思います。今自分は高校で先生として英語を教えています。もともと英語がすごいできたわけじゃなくて本当に神様の憐れみによって先生になることができました。日本では中学校から英語を勉強し始めるんですけれど영어를
1年生の時にあの英語に挫折しました。中学校1학년때영어를영어에좌절했습니다その時に出会ったのが今の教会です。그때만나는곳이지금다니고있는교회였습니다教会で英会話を習い始めました。교회에서영어를배우기시작했습니다でも大人のクラスで習わなければいけなかったのでもっと挫折しました。그래도어른들이있는반에서배워야돼서그때도좀좌절했습니다学校で先生が補習をしてくれて학교에서선생님께서보습보습보습을해주셔서苦手は克服しました。극복했습니다高校生になって고등학생이돼서英会話を習ってたこともすっかり忘れてしまっていたんですが영어를배우고있었던것도잊어버렸는데その英会話を教えてくれた宣教師が日本に来ることになりました。英語を教えてくれた宣教師が日本に来ることになりました。日本に来ることになりました。英語は全然話せなかったんですけど、楽しい時間を持ちました。英語は全然話せなかったんですけど、楽しい時間を持ちました。英語は하나도말하지못했지만즐거운시간을보낼수있었습니다その時に教会につながるようになって그때부터교회다니기시작해서もし教会に行けばその宣教師に会えるわけですよね교회가면그선교사님을만날수있죠でその後伝道されてクリスチャンになりました그때전도를받고クリスチャンに됐습니다この時から将来英語を使って何か仕事をしたいと思うようになりました。그때부터영어를사용하면서일을하고싶다는생각을하게되었습니다。その後大学生になって、그리고나서대학생이되고、再び英会話を習い始めたんですが、다시영어를배우기시작했는데、自分の専門はドイツ語だったので、자기전공은독일어였기때문에。ドイツ語も習わなければいけなくて教会で英語を習うのは途中で終わりにしました。でその後に大学を卒業して普通に会社に勤め始めました。でもある時に自分が本当に何をやりたいのかを気づきました。하지만어떤날은제가정말하고싶은것을깨달았습니다선생님이되고싶다는것이었습니다선생님이되고싶다는것이었습니다크리스찬이났다時に思ったように英語で教えたい크리스찬이되었을때생각했던영어를사용하고싶다는생각이었습니다でも免許を持っていなかったのでもう一回大学に行って免許を取らなければいけませんでした。하지만면허를가지고가지지않기때문에다시대학교에가고면허를얻어야되었습니다免許を取るのもすごい大変でした。면허를얻기도힘들었습니다大学に朝から行って夜までいたこともあります。대학교에아침부터밤늦게까지있었던것도있었던적이있었습니다卒業論文も2回書きました。졸업논문도다시썼습니다大学を卒業した後すぐは先生の仕事はありませんでした。졸업하고나서바로선생님으로서일을하지못했습니다年もどんどん取っていきますし나이도먹고
조건도점점悪くなっていきます조건도점점나빠져집니다하나님께서自分に約束をくれました하나님께서저에게약속을주셨습니다또出エジプトの23章20節の言葉なんですけれど出エゴキ23章23章20節後で皆さん読んでください。神様は絶対に約束の地へ導いてくれると하나님께서꼭그약속땅에인도해주시는거その後に6ヶ月間の中学校での仕事が与えられました。그후에6개월동안중학교에서가르치는일이하나님께서주셨습니다その次の年は高校で教え始めました。그다음해에는고등학교에서가르쳤습니다その後はずっと教壇に立っています。그후에는지금까지계속가르치고있습니다契約が切れてもう次の契約を探さなければいけない時もありました。契約이끝나서그다른학교일을찾아야되는때도있었습니다別の時はもう本当に嫌なことがあってもう先生を続けるのは嫌だと思う時もありました。너무힘들어서그만두고싶다는생각을한적도있었습니다日本では4月から新しい年度が始まるんですけれど일본에서는 4월부터 새로운 학기가 시작하는데3月30日まで次の契約が決まらなかった時もありました。3월30일까지그다음일을못찾았던것도있었습니다何度も信仰を試されましたけれど몇번도신앙을시험반시험받는것도많이있었지만でも先生として働き続けてきました하지만 선생님으로서일을계속지금까지하고있습니다8年間8년동안だから今自分は教員として生きていくことが神様からの与えられた道であると信じてます。그래서제가선생님으로서살아가는것이하나님뜻이라고지금알고있습니다또もう一つお話があります。또하나하고싶은말이있는데今年の夏に皆さんが宣教チームを所沢の教会に送ってくださって本当に感謝します。이교회에서선교팀을이번여름에보내주셔서감사하고있습니다自分は夏休みだったので一緒に過ごす時間が本当にたくさんありました。저는휴学때문에많이같이시간을보낼수있었습니다でも韓国の宣教チームを受け入れるのは初めてだったので한국에서성경팀을받는것은처음이라서いろいろ不安がありました。여러가지불안했습니다今となっては全て駅と変えられているのですけれど지금생각하면다좋은곳이었다고생각할수있는데まず空港でメンバーが変わりましたよね。먼저일본공항에서メンバーが바꿨습니다それから荷物がないっていう話がありましたよね。짐을잃어버렸다는그런
と越谷の車に全員乗り切れなくて自分が越谷に寄らなければならなくなりました。越谷教会に가는사람들이많아서제차로대교보내야되는것도있었습니다。でもその時にあの牧사님が一緒に車に乗ったので、그때목사님께서같은차에타셔서多分自分のことをよく覚えていらっしゃるのだと思います。그래서저를기억해주신것같아요。彼らは一生懸命トラクトを配ってくれて、애들이열심히전도지를불려주고礼拝でアカシア賛美をしてくれて、예배때찬양간증해주고教会の掃除もしてくれました。교회청소도해줬습니다。賛美集会の時に찬양집회때と私はチームのみんなと一緒にドラムを叩きました。그성경팀과같이저는드럼을쳤습니다。その時に私たちは本当に一つであるということを感じました。그때아우리는하나다고느꼈습니다。だから今みんなを愛していると言えます。그래서지금저는여러분을사랑합니다라고말할수있습니다。秋に一回ここへ来ました。가을에여기한번왔습니다。礼拝を一緒に捧げました。예배를같이드렸습니다。そして神様に取り扱われました。그때하나님께서역사하셨습니다。私はみんなが自分たちに仕えてくれたように皆さんに仕えたいと思っています。저도섬기고싶다고생각하고있습니다。また何度もこの教会に足を運びたいと思いますし、앞으로도많이여기에오고싶다는생각도있고、できればユースビジョンキャンプに行きたいと思います。가능하면ユースビジョンキャンプ도오고싶습니다。ただ来るだけではなくて、그냥오는게아니라自分の賜物を用いて使えられるように願っています。제은사를사용하면서섬기고싶습니다。本当に証を聞いてくださってありがとうございます。간증을들어주셔서감사합니다。皆さん一人一人に神様の祝福がありますように。여러분한사람한사람에게하나님의축복이있기를바랍니다。예감사합니다。또이렇게우리토세자매가일본말을잘알아듣고이렇게통역해준거에서너무나감사하고그리고한국말사투리가좀있어가지고여러분좀못알아듣는거있었지만우리토세자매일본말잘알아듣죠。일본어도잘해요。시장이일본어를상당히잘하는데감사해요。오늘도이렇게통역해주시고또먼가깝고도먼나라일본에서찾아오셔서사쿠라에서너무나감사합니다。우리사쿠라상은내일6시50분비행기로다시일본으로떠납니다。지금현재나이가34살이에요。청년입니다。또고등학교영어선생님이고저간증을들으면서교회교육이얼마나중요한지를다시한번깨달았어요。교회에서영어공부시켰던것이결국에는하나님주신비전으로영어선생님까지할수있는여러분교사위치에서학생들을지도하고거기서하나님의사랑을나누고복음을전한다는것이얼마나전도에중요한지몰라요。나는우리사쿠라이상이일본그학교에서복음을전할수있는사역자로쓰임받기를원합니다。여러분들도교사들많이나오시길바랍니다。여러분전도하기가얼마나어려워。그러니까학교로직접들어갈수있는방법은여러분들의선생님이되면되네。그것처럼전도하는데좋은게없는거야。여러분중고등학교뭐초등학교많이들어가시길바랍니다。대학교교수로도가시고그래서전도하는데많은열매맺을수있도록했으면좋겠습니다。아무튼우리사쿠라상감사하고또통역해주신우리토세자매너무나감사해요。특별히우리치토세자매가
다음 주 금요일에 자기 고향인 일본으로 돌아갑니다. 와, 네. 2월 달에 왔는데 이곳에서 함께 약 한 10개월 동안 우리와 함께 신앙생활하고 어제도 얘기하면서 너무나 좋아요. 자기는 한국이 너무나 좋대요. 한국을 너무나 사랑한대. 어떤 때는 내가 한국인이 아닌 것이 참 서운하대. 자기는 한국인이었으면 좋겠대요. 한국인이. 그 정도 한국을 사랑하고 왜? 한국 사람하고 얘기하고 싶고 말하고 싶고 같이 은혜,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고 싶어서 그런 기도 제목 가지고 한국에 왔는데 우리를 만나고 또 여기서 10개월 동안 하나님의 사랑을 나눴어요. 그래서 다음 주 금요일이면은 자기 땅 일본으로 들어갑니다. 또 내년에 또 나도 뉴스 비전 캠프도 참석하고 싶습니다. 꼭 오세요. 그래서 꼭 오세요. 하나님께서 기약이 쓰실 거예요. 우리 영상 하나를 준비했습니다. 기도하고 직장 언니를 위해서도 기도를 많이 하고 우리 잊지 말고 정말 다시 다시와 오브에 떼고 다사이 사요나라
안녕하세요, 직장 언니. 우리가 만난 지가 벌써 수개월이 지났네요. 언니, 나는 언니가 가끔 기도하다가 언니가 이렇게 우는 모습 보면서 은혜 받을 때 많았어요. 언니, 일본 돌아가셔도 우리 예배 때 함께 했던 은혜, 일본 사람들과 함께 나눴으면 좋겠고요. 언니. 치짱, 언니, 안녕하세요. 근데 언니, 정말 일본에서 하느님께서 언니 택하셔서 일본 땅을 변화시키시려고 그렇게 택하신 건데, 그래서 언니 보면 많이 도전이 돼요. 언니, 안녕하세요. 언니가 어제 다시 오고 싶다고 했었는데, 나도 정말 진심으로 다시 왔으면 좋겠고. 시장 세마이. 이곳에서 배운 하나님에 대한 열정과 예배 사모함과 간절함을 일본 땅에 가서도 모르는 영혼들. 시장 안녕. 시장 같은 셀이었는데 개인적인 만남이 없었는데 그때 낮장이랑 같이 밥 먹어서 좋았고요. 치짱 이제 일본으로 가는데 벌써 시간이 이렇게 됐네요. 일본 땅을 치짱이 변화시키리라 믿어요. 나중에 뒤따라갈게요. 당신을 통해 하나님 축복 넘치니, 치짱을 통하여 일본이 변화리. 네, 치짱. 치짱을 통해서 일본이 변화될 거라고 믿고, 특별히 주일학교 선생님이잖아요. 치짱을 통해서 더 많은 아이들이 올 거라고, 예수님을 믿을 거라고 믿습니다. 우리 다시 볼 거니까 그렇게 슬퍼하지 않을게요. 안녕. 치도세, 짧은 시간이었지만 함께 있어서 너무 즐거웠고요. 제가 이렇게 해드린 건 없지만 돌아가셔서도 정말 하나님의 영광과 함께 그렇게 행복하게 사셨으면 좋겠습니다. 계세요. 저랑 뭐 만난 지 얼마 안 되지만 앞에서 찬양단 부를 때 바이올린 켜는 거 너무 멋있었고요. 일본 가서도 믿음 잃지 마시고 다시 한국에 오셨으면 좋겠어요. 다음에 또 봬요. 치토세 언니. 만난 지 얼마 되지는 않았지만 그래도 짧은 시간 같이 하면서 정말 좋았고요. 가면은 진짜 많이 보고 싶을 것 같고. 언니 나왔는데 먼저 가니까 되게 서럽네요. 언니 사랑해. 치언니, 정희미예요. 언니가 온 게 엊그제 같은데 벌써 가신 날이 너무 슬퍼요. 유유유. 언니, 우리 맨날 밥 먹는다 그러고도 못 먹고 그랬는데 되게 아쉽고, 다음에 일본 놀러 가면 그때 우리 꼭 같이 밥 먹고 같이 놀아요. 야, 엄마. 이제 다음에 또 보겠지. 뭐 굿바이는 무슨 또 볼 텐데 뭐. 그렇지? 엄마 건강해. 시짱 안녕 하세요. 낯선 한국 땅에 와가지고 되게 많이 힘들었을 텐데 되게 많은 도움을 주지 못해서 제가 되게 미안하고요. 그리고 시장이 또 여기서 생활을 잘하시는 모습 보니까 되게 저는 마음이 되게 좋더라고요. 그리고 항상 밝게 웃으시고 되게 긍정적인 사고 방식이신 것 같아서 되게 뭐랄까 좋았습니다. 안녕. 좋은 친구로서도 너무 너무 좋았었고, 그리고 정말 내 동생처럼 잘 따라주고 또 그렇게 항상 같이 있어주고 그래서 너무 좋았고, 정말 치짱이 돌아가서 일본 땅에서도 정말 지금처럼 신앙생활 했던 것처럼 그 믿음 가지고 나가서 정말 그 땅을 정말 변화시키는 그런, 또 우리 다시 만날 거니까 그때까지 건강하게 정말 잘 지냈으면 좋겠고 나를 잊지 말아줘.
하고 코리아라는 찬양을 부를 때 자기는 그렇게 할 수 없는 일본이기 때문에, 그러나 한국인이 되고 싶어하는, 좀 한국을 사랑하는, 그래서 나도 러브 재팬을 부를 수 있기를 그런 기대하는 마음이 참 간절했고, 그래서 정말 하나님께 쓰임받고 싶어 했던 우리 자매 또 어린 영혼들 참 많이 사랑해서 또 어린이 사역도 같이 10개월 동안 하고 보낸다는 게 참 아쉬워요. 안 오면 우리가 일본으로 갈 거야. 또 가서 같이 교제하고 또 하나님의 사랑을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또 믿기로는 우리 치짱 자매를 통해서 그 도시가 동경에 살거든요. 동경이 변화될 거라고 또 믿고, 일본은 예수 믿기가 참 힘든 민족입니다. 기독교의 0.1%도 안 됩니다. 그런 환경 속에서 신앙을 지키고 믿음을 지킨다는 게 쉬운 일은 아니겠지만, 우리 자매를 통해서 위대한 기적이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한번 서로를 축복하면서 일어나서 한번 당신을 축복하는, 당신을 기뻐하는 우리 찬양 한번 불러줄까요? 키가 작아서 안 보이나? 당신을 축복하는 하나, 당신 길을 아는 나, 치짱의 마음을 아는 나, 치짱의 마음을 아는 나, 치짱이 행복할 수 있도록 하나님 돌보시네. 그 하나님 신실하시고 그 많은 사랑 치짱에게 주길 원하네. 그 하나님 하늘에 쌓은 새로운 소망을 치짱에게, 그 하나님, 그 하나님 주길 원하, 하늘에 쌓은 새로운 소망을 직장에게 준다네. 하늘에서 하늘의 축복을 그대 삶 속에. 예, 우리 초 가졌습니다. 올해 나이 5살입니다. 다섯 개를 꽂았어요. 우리 파송하는 거야. 일본으로 다시 파송하는 거야. 우리가 이곳에서 훈련을 시켜서 일본으로 파송하는 거야. 와, 이 촛불처럼 성령의 불이 일본 땅에 퍼질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하나, 둘, 셋 하면은 불고 박수 쳐주겠어요? 왜 후레쉬가 안 터지니, 근데? 불 안 터지면 안 보이잖아. 자, 하나, 둘, 셋. 와,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네, 선물 등장. 선물. 자, 선물. 야. 와, 나는 이렇게 앉으면서. 고이 와, 여기다 하나 더 얹어줘야지. 내가 같이 했던, 함께 했던 영상들, 또 예배 영상, 우리 친구 파티 했던 거 어떤 영상. 우리 한번 좀 벌 세워볼까? 자, 이러고 우리 한번 통성기도 한번 할까요? 가는 길에 하나님의 축복이 있기를. 네, 무거우니까 내려놓으세요. 네. 아이고, 한국말도 참 잘해. 아이고. 자, 우리 한번 우리 직장을 통해서 하나님 일본 땅이 변화받기를 위해서 우리 30초 동안만, 여러분들이 30초 하면 이게 엄청난 많은 시간이거든요. 30초 동안 우리 한번 축복하면서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사랑한 딸을 통해서 일본 땅이 변화받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사랑에 널리 선포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의 가는 길을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사랑으로 하나님의 인도하심 넘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는 하나님, 우리에게 좋은 만남을 허락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이 만남을 통하여서 우리 귀한 자매가 하나님의 사랑을 더 알고 그 사랑 가지고 일본 땅을 변화시킬 수 있도록 그 일에 사용하여 주옵소서. 그의 삶을 인도하시고 그의 인생을 축복하시고 정말 주신 그 비전 붙들고 살아갈 수 있는 귀한 딸로 축복하여 주옵소서. 또한 함께한 우리 형제자매들, 저들이 기도했던 모든 기도 응답하시고 하나님, 우리가 정말 주님의 마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오늘 예배 가운데 함께해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삶에 날마다 하나님의 기쁨이 충만하게 도와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랍고도 지극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 충만하심이 오늘 말씀처럼 예수님의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길 원하는 모든 심령들, 이제 또 일본으로 돌아가는 사쿠라이상, 또 우리 치토세 자매, 하나님 그 인생 가운데 예수의 은혜가 넘치기를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의 사랑이 넘치게 도와주옵소서. 우리 먼저 하나님께 박수 한번 돌리겠습니다.